아, 소개 하고 이제 녹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정여의 이산 백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6월 3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된 특별 강연에 여러분들 거의 정말 뜨거운 성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바로 표가 다 매진되어서 오늘 여기 함께해 주시는 280분의 리더분들과 이런 기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크게 깃발 드리지 않고요, 바로 한번 강연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럼 저희 카이정 강사님 제가 소개해드릴 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이정 강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정웨어 대표 카이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약간 손은 박수 많이 쳐주시는데 저는 약간 이 정도 환호로는 약간 강의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제 스타일 아시는 분들 아시거든요. 저희 제가 인사하면 정말 뜨겁게 오늘 가슴을 울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환영해 주시면 제가 강의 열심히 정말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카이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계속 할까요? 네, 오늘 카이정웨어 공개 강의 참여해 주신 거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의 내용과 목표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공개 강의는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이번 달에 갑작스럽게 세팅해서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카이정웨어 론칭하고 4년 동안 저희 브랜드는 지금 지점 수가 17개가 됐고 직원 수가 150명이고 그리고 누적 매출을 500억 가까이 한 브랜드로 4년 만에 성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4년 만에. 근데 제가 이렇게 미용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4년 동안 살롱 경영을 하면서 저희 브랜드만 가지고서 활동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00개 정도 되는 살롱을 4년 동안 컨설팅을 진행해왔고요. 그 안에서 한 3,000명가량의 디자이너들을 4년 동안 컨설팅을 하면서 수많은 성장도 만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폐업하는 살롱들, 그만두는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아, 이게 미용 경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구나.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기술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가 부족할까? 뭐가 부족해서 계속 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며 우리 사업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성장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미용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의 소명을 갖고 있잖아요. 태어난 그 소명과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의 소명은 뭘까?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나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을까 이런 것도 고민했을 때 저는 카이정웨어 하나만 딱 잘 돼서 내가 내 회사 잘 성공시켰다라는 리더보다는 그냥 정말 아, 미용업계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와 시발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듣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공개 강의를 좀 하고 싶다. 올해는 한 7월에서 8월 정도 이제 공개 강의 하고 싶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면서 회사에 어필 많이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당겨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오늘 강의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경영 교육이나 마케팅 교육이나 리스트나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살롱 업계의 종합적인 얘기보다는 정말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미용을 시작했고 그리고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켰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시키면서 지금까지 나아가고 있고 미래에 어떤 계획인가. 나는 정말 카이정과 카이정의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강연에서 보여드린 이 자료는 그냥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4년 동안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목숨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으면서 만든 저희 매뉴얼북의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매뉴얼북을 제가 세상에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 공개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해 나가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2시간 반 정도 제가 불태워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물론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자,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리스트를 업데이트 할 테니까 그 리스트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자동화로 다 자료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료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자료 받을 수 있도록 DM 보내드릴 테니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의 강의는 뭐 적거나 듣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제 목소리와 제 에너지를 조금 많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미용 사업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늘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자, 나는 미용이라는 걸 이렇게 규정을 한다. 혹시 여기서 저한테 좋은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있다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누군가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아요. 선물은 제가 포옹해 드릴게요, 이따. 네. 그게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죠.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미용.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요, 다 맞는 말이고, 정말 틀린 말이 없고, 정말 정확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로는 사업 못해요. 이런 말로는. 그리고요, 이렇게 설명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여부로도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틀린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이 정도 갖고는.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처음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드리는 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아름다움은 뭔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다시 질문해봐요. 아름다움은 뭐죠? 아름다움을 규정할 수 있나요? 정의할 수 있나요? 우리 미용하는 사람인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름다움이 뭔데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게 뭔데요?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저의 사업에 해답을 얻었어요. 미용? 나 사람 꾸며주는 건데, 머리 예쁘게 해주는 건데, 그래, 내가 이게 미용사잖아. 근데 제가 디자이너 때는 그 정도 갖고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경력이 생기고, 제자가 생기고, 동료가 생기고, 매장이 생기고, 브랜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미용이 그래서 뭐 하는 건데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해드렸는지 알아요? 미용은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만들어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미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적 완성이다. 그럼 인간은 무엇에 의해 경험을 하는가? 오감에 의해 경험을 한다. 목소리, 보이는 것들, 듣는 것들, 느끼는 것들, 입으로 느끼는 것들, 그리고 냄새로 맡는 이 모든 감각이 인간이 경험을 하게 되는 감각이고 이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이 미용이다 라고 저는 사업에서 설명드렸어요. 사업에서, 제 사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 우주가 생기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태어난 다음에 인류가 형성이 됐어요. 인간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다른 것들?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네. 인간은? 네, 생각의 동물이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만족의 동물이다. 이게 지구가 태어나고 인간이 태어난 이래로 몇천 년이 지나고 몇십만 년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을 그냥 본질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본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미용은 어떤 미용이어야 되죠? 말 그대로 네,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객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직업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뇌 디자인을 바꿔야 돼요, 미용사로. 뇌 디자인을. 저는 철저하게 그래서 저 개인을 버렸어요. 어떻게? 나는 개인으로 살지 않겠다. 저는 본명이 정정훈이거든요. 난 정정훈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카이정으로서 살 거고 카이정은 한 명의 미용인이고 이 사람은 뇌 속부터 태어난 나의 그 사고와 모든 영적 에너지와 모든 디자인을 미용인으로서 디자인하겠다고 생각해서 미용을 시작을 한 거죠. 다시. 언제부터? 카이정열을 만들었을 때부터. 그 전까지는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벌려고 미용했어요. 솔직히. 나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뭐 할까? 아, 미용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미용하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진짜. 여기 정말 미용이 좋아서 미용을 시작하신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중에 미용이 진짜 좋아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미용 정말 좋아서 시작했다. 뼛속까지 좋아서 했다. 이런 분들은요. 타고난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런 게 천운이에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데 그게 진짜 좋았다? 이러면 천운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상위 1%도 아니고 그냥 미용인 중에 0.01%예요. 보세요. 여기 280분이 모였는데 그중에 5분 정도만 손을 드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그거 우리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인류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미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시는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뇌 디자인을 따라서 우리의 디자인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고의 디자인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브랜딩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브랜드는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다른 살롱들은요, 코로나 끝나고도 힘들대요. 정말요? 저희 저번 달에 전지점 14개, 지금 오픈 예정인 매장이 2개고, 그래서 17호점이고, 저번 달에 오픈한 매장까지 15개, 4월 달까지 운영한 매장이 14개거든요. 14개 지점이 전지점이 다 매출이 올랐는데요. 힘들었나요? 저희는 힘들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후에도 저희는 힘들지 않은데요. 왜죠? 왜죠? 미용인으로서 산 분들은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요. 돈벌이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 돈만 보고 가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든 이유는요. 저는 딱 두 가지라고 규정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미용인의 가치로서 성장을 하면 사실 매출이나 그 다른 다른 목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미용인한테 꼭 필요한 게 매출인가요? 우리가 매출을 위해서 미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매출하려고 미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직업인으로서 미용을 하는 분들이 느끼는 거고 사업으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요. 매출만이 그들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 만족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자아성찰이에요. 여러분들 자아성찰과 자아확장의 개념 혹시 알고 계세요? 자아확장은 그거예요. 야 열심히 살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야 잘하자.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줬더니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내일부터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게 이러면 자아 확장이에요. 내 자아가 사람들한테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자아 확장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로 자아 성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영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미용인이라면 영순위 영순위가 내가 돼야 되나요? 아니죠. 영순위는 누가 돼야 돼요? 고객이 돼야 돼요. 와 그러면 너무 요즘 MZ들은 그래요. 민지들. 여기 혹시 민지님 계시나요? 네, 아 이거 웃기죠? 네, 오늘 반응 좋네요. 네. 민지들이 늘 그래요. 언제는 근데 저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진 않아요. 저의 행복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도 물어봐요.
아니, 너가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는요, 집에서 혼자 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대요. 아, 그래? 그럼 집에서 나오지 마. 평생 쉬어, 집에서 혼자. 행복할까요? 얼마나 버틸까요? 정말 핸드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골방에서 나 혼자서 아무것도 그 어떤 사람들과의 인연과 접촉도 없이 앉아있으면 몇 시간 버틸까요, 그 사람이? 1분도 못 버텨요, 요즘 애들은. 그래놓고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왜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 고객을 우선시해야 되냐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인간은 사람들 안에서 자아 실현과 자아 성찰을 해야 되는 존재니까 사람이 빠진 행복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생명 자체가.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고 계시죠? 저는 사실 잘생겨서 군대를 안 갔어요. 그 원빈, 카이정, 그리고 장동건의 특징이 군대를 안 갔다. 네. 이거 공감이 안 되세요? 지금 여직에 앉아 계시는 남자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처럼 생기셨으면 안 가셨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오셨죠? 네. 특전사? 아닙니다. 네, 장난입니다. 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군대에서 제일 힘든 가혹행위가 뭔지 알아? 그래서 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을 안 한 건데요. 네. 사람 괴롭힐 때 때리고 욕하고 이것보다 말을 안 한대요. 밥도 아무도 안 먹는데. 그리고 혼자 벽 보고 있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네모반에서 혼자 벽 보고 있는 거야. 아무도 말을 안 걸어. 그러면은요, 딱 3일, 4일 정도 되면은 그 친구들이 그런대요. 진짜 너무 잘못했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말 다 죄송하다. 자기가 바뀌겠다. 그럼 그다음부터 말을 걸어준대요. 그럼 말을 잘 듣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간은 그 어떤 고통보다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맞겠지만 그 돈을 버는 방식이 정말 인간을 배제하고 돈을 버느냐 벌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장하고 성장 못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사님 죄송한데 우리 여자 원장님들이 추워하셔서 에어컨 한번 꺼줄 수 있나요? 네, 너무 저 자상하고 멋있죠. 네. 남자 원장님들 땀나는데 왜 꺼? 제가 알바가 아니죠. 네, 남자 원장님들은. 여자 원장님들 추우면 배려해드려야지. 이게 사회성이잖아요. 좋은 사람. 네, 이걸 하려고 우리가 대표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사였어 봐요. 제가 대표님한테 에어컨 좀 꺼주세요 하겠어요? 대표가 덥다는데. 대표 이 맛에 하는 거예요. 에어컨 자기 마음대로 꺼서. 네. 매장에서도 맨날 그러잖아. 덥다 그러고 춥다 그러고. 근데 에어컨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난 원장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이유를 근본 문제를 찾지 않으면은요. 어차피 성장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미용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스스로 미용을 왜 하지? 왜 고객 만족이 중요하지? 왜 고객 중심이어야 되지? 왜 고객에 좋은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이거를요,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래 못 가요. 왜 오래 못 가는지 알아요?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재밌는 제자 한 명을 만났어요. 이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이에이어에서요, 상위 0.1% 디자이너예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2,500명의 디자이너 중에 탑3 안에 드는 친구.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저 저번 달에 매출 2억 했어요, 혼자. 네. 어우, 진짜? 너무 대단하다. 야, 어떻게 2억을 했대? 뭐, 선불권 많이 팔았죠. 그래? 근데 선불권은 어떻게 팔았어? 그냥 뭐, 따블에 넣어갖고, 뭐, 고객님한테 전화 돌려서 뭐, 500만원만 긁어주세요. 뭐, 어떤 고객님은 1,000만원 긁고. 어떤 고객이 막 400만원 긁고 긁었죠. 그래서 2억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제가 이랬거든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 제가 이 얘기를 원장님한테 왜 하냐면 근데요 저 진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2억 매출하는 디자이너라고 너무 멋있다고 진짜 대박이라고 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됐으니까 성취감을 얻을 수 없는 거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너 미용할 때 그러면 2억 원어치 매출하려고 했으면 고객들한테 선불권 팔려고 영업했겠네. 그럼 그거 보지 않았어? 아, 이 고객은 돈을 얼마 정도 벌 것 같다. 아, 이 고객은 나한테 얼마 정도 끊어줄 것 같다. 그럼 내가 이 고객한테 잘해줘서 선불권을 한 500만 원어치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대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 그게 너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을 때 너의 고객이 너한테 왔을 때 음료 한 잔 사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요. 그럼 넌 늘 을이네? 네. 그럼 미용 재미없지. 갑질을 하면서 미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갑질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객이 아, 이 선생님 진짜 이런 선생님은 다른 데서 못 만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이 선생님한테 잘해야겠다. 예약 시간 다 맞춰주고 이 선생님 스타일 다 맞춰주고 이 선생님한테 내가 좋은 고객이 돼줘야겠다. 이런 선생님 못 만나잖아 나는. 이게 디자이너들 갑질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행복도의 차이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 얘기를 지금 무려 20분 동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모르시면 이 뒤에 내용 들으셔도 소용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목표를 만들고 시그니처를 만들고 프로모션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본질이 내가 미용을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좋아하면서 하려면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통한 나의 자아가 성찰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면 내가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접으려고 280분이나 모였어요. 공개 강의 했는데. 근데 그런 거 강사들 맨날 쫄아 있어. 공개 강의 이런 거 할 때.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공개 강의? 강사들이? 안 오면 어떡해? 이렇게 막 행사장 빌려서 여기 대관비가 거의 몇백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인데 네, 여러분들 교 자료 드리고 여기 에센스 이거 38,000 원인가요? 소비 작가가? 네, 38,000 원짜리 에센스 280개 회사에서 지원받았는데 그럼 오늘 공개 강의에서 저는 돈을 1,000만 원 넘게 쓴 거거든요. 근데 사람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걱정하면서 하겠지. 아, 어떻게 6명밖에 안 온대. 아, 7명밖에 안 온대. 근데 제가 그런 걱정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픈하고 5시간 만에 마감됐다니까? 이 280명이? 그러면 준비할 때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즐겁고 행복하게 준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고객이 많은 디자이너는 매장에 출근했을 때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와, 오늘 손님 진짜 이렇게 많이 오네. 와, 대박.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그런 삶을 살려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브랜딩이에요. 브랜드는요, 나의 정체성과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용을 한다면 고객은요, 그 살롱을 돈을 줘야만 갈 수 있는 살롱으로 인식하고 그런 그들이 팬을 되어주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도 알 거예요. 어제 오늘 아까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어제 원장님한테 카톡도 드렸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DM 주신 분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2시건 새벽 3시건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리나요? 그저께 어떤 분은요 무려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 오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꼭 누가 자기인지 얘기를 안 해. 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 그럼 전 미용인인 줄 알아요. 딱 들어보면 네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보세요 카이정 원장님? 아, 네, 카이정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약간 좀 약간 과거사인가 이거? 내가 과거에 무슨 실수를 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제가 직원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왜요? 왜 그러세요 원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디자이너들이 저한테 저희 매장에 디자이너 5명이 있는데 4명이 저보고 예약을 받지 말래요. 저 때문에 손님이 없다고. 그리고 저랑 밥도 안 먹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신번호 제한으로 누군지 이름도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전화 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분한테 1시간 동안 설명드려요. 네, 1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어제 그저께 새벽 5시에 잤고요. 어제도
새벽까지 DM 오시는 분들 답장해드리다 새벽 3시에 잤어요. 저 2시간 자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컨디션 좋죠, 지금. 약간 미쳐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저의 철학인 거예요. 내가 미용을 하는 이유가 미용인들을 돕고 나랑 같이 미용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미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 나의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나의 자유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는 고객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고객들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브랜드는요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안 모이거든요. 미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철학. 사람을 어떻게 모을 건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여기도 물론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설명드릴 겁니다. DM으로요. 스카우팅이라고 하는 미용인들이 있어요. DM으로. 근데 저희 브랜드도 되게 많이 받아요. 인터넷을 특히. 네. 얼마 전에 모 브랜드에서 그렇게 저한테, 저희 애한테 DM을 보냈더라고요. 야, 카이정 해요. 얘야, 카이정 해요. 사순 가리키는 거 그거 가짜 사순인데 진짜 사순을 배워야지. 자기네 브랜드로 오렴.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매장 원장님이. 근데 저희 애가 그걸 저한테 또 열받게 또 보여줘. 네. 원장님, 자 이런 DM 받았는데 원장님 사수는 가짜래요. 이 사람 사수 진짜고. 저 근데 원장님이랑 같이 일할 건데 원장님 저 진짜 착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맑게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고마워. 안 떠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속은 어때요? 부글부글. 다 왜 화나는 줄 알아요? 경쟁은 공정해야죠. 네, 정의롭게 해야죠. 그래야 본인 브랜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정체성이에요. 내가 미용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 했다면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요. 근데 이거요, 거짓말 안 하고요. 더 좋은 조건, 더 괜찮은 조건을 내미는 살롱 생기면 다 이직해요. 그러면 성장이 뭐가 중요한데? 미용업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뭔지 아시죠? 미용은 무슨 업종이다? 자유로운 업종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밑에서 노예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가치관과 마인드가 다르면 나는 퇴사할 수 있어요. 그 퇴사하면은 막 배신자, 나쁜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요? 애초에 나는 배신한 게 아니라 그냥 선택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은 원장님들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요? 네, 나의 가치관을 따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건 배신했다, 떠났다 이게 아니라 가치관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애초에 소속 가수가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뭐 소속된 가수들이고 연예인들인데 갑자기 소속사 계약 배신 때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브랜드가 우리 브랜드와 우리 회사와 내가 무엇으로 성과를 보고 확장을 할 거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빠져있는 하나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 붙여야 되냐면 사람의 성과, 사람의 확장, 사람의 혁신, 사람의 서비스 성장. 이거를요 고려하시면서 미용을 하셔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성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도 경영하셔야 돼요. 자, 저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도 경영이라고 외쳐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정도 경영! 이게 뭐냐?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정도를. 자, 저희는요, 살롱이 하나 있을 때부터 교육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0평 미용실, 맘카페에서 저기 소시지집이나 하지 뭐하러 미용실을 하냐고 비난을 받던 저희 본점. 네,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었더니 저희 매장에 그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는데 아니 저 자리에는 소시지집 자리인데 무슨 미용실을 한다고 저래? 비난을 받았고 제가 커트비를 5만 5천 원 받았더니 그때 4년 전에 아니 무슨 고양시 향동동에서 커트비를 5만 5천 원 받아? 커트 못하기만 해봐. 내가 혼내줄 거야. 이랬던 살롱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디자이너 4명에 인턴 4명으로 시작했어요. 8명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 4명이 누구였을까요? 제 제자들이었어요. 자, 지금 미용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몇 명씩 제자 양성하세요? 인턴 말고 제자 양성.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인턴 말고요, 제자 양성. 인턴이 아니라 내가 미용을 하면 미용을 하는 누군가의 후배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선배 후배예요. 여기서 저보다 미용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제 선배고요. 여기서 저보다 미용을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제 후배고, 비슷한 시기 하셨던 분들은 다 제 동기들이거든요. 저희는 다 같은 일을 하는 동행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후배를 이끌지 못하고 선배한테 배우지 못하면 미용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경영이 왜 힘든지 알아요? 선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관과 고난에 부딪혔을 때 원장님들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원장을 했으면 안 돼.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리더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자문을 얻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해서 성공하고 싶었다면 미용실을 해서 성공한 선배를 옆에 두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미용실 성공할 거 아니야. 저는요, 지금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제 스승님이 주노웨어의 태원건 원장님이거든요. 물어봐요, 맨날. 원장님, 리더가 이렇게 외롭나요? 이러면 막 이렇게 웃다가, 야, 너 내가 2017년도에 내가 너한테 그 얘기했어. 리더 외롭다고. 뭐가 외롭니? 이랬더니, 아니요, 저희 애들이 여기 우리 이사님 계시는데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회식을 했거든요. 1차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술을 먹었어요. 근데 2차를 이제 갈 것 같은 분위기라 나도 노래방 너무 좋아해서 나도 노래방 가야지 했더니 갑자기 백이사님이 저한테 편의점을 가져요. 아이스크림 사러. 그래서 애들 왜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그래서 이제 아니요 저랑 둘이 먹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사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이스크림을 결제하고 나왔는데 한 명도 없네. 내가 봤을 때는 서로 짠 거야. 그래서 저는 혼자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어서 그날따라 발라드를 불었죠. 슬픈 발라드. 근데 제가 그걸 스토리에 올리니까 우리 애들이 좀 제가 불쌍했는지, 원장님 저희 또 노래방이 있는데 오세요. 그게 더 짜증나. 아, 리더 외롭다 이렇거든요. 근데 리더 선배님들 있으면, 스승님 있으면 안 외로워요. 내가 힘들 때 전화해서, 아, 저 진짜 오늘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도와줄 수 있는 스승님, 원장님들이 있어야겠죠?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은요? 후배 있어야죠, 후배. 내가 미용을 하면서 내가 같이 성장하고 싶은 후배, 동기들. 그거 없으면은요, 살롱 사업 못해요. 왜? 사람의 성과가 없으면 시작 못하는 게 미용업이잖아요. 그럼 살롱 오픈했을 때 내가 내 제자들, 믿을 수 있는 동기들과 함께 오픈하는 살롱과 외부 디자이너 채용하셔서 진행하는 살롱이 똑같을까요? 완전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2020년도에 만들었을 때 2016년부터 브랜드샵에서 원장 타이틀 떼고 2016년부터 브랜드샵에 들어가서 4년 동안 무려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을 양성을 했어요. 4년 동안 아카데미에서 월, 화, 수, 목, 금 수업했어요. 그때 저보고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카이정 미쳤다. 야, 일주일에 하루 수업하기도 힘든데 월, 화, 수, 목, 금을 수업을 하네, 얘네. 매장에서는요, 연습을 새벽 3시까지 와줬어요. 출근하면. 디자이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야, 니네 다 남아. 왜요? 니네 내년에 디자이너 될 거 아니야? 그럼 올해부터 6개월은 새벽 3시까지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안 괜찮아, 남아. 막 집에 가고 싶은데 실장이 막 못 가게. 그럼 어떻게 해요? 실장님 집에 보내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 아니, 매장에서 자고 내일 출근한다. 저도 똑같이 자고 있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 된 제자들이 정말 1,000명이 넘어요, 4년 동안. 자, 그래서 브랜드를 오픈한다고 했더니 4명이 왕복으로 5시간 걸리는데 찾아오겠대요, 저한테. 여기 살롱 입사하겠대요. 5시간 걸리는데 왕복으로. 그 친구는 아직까지, 4년 동안 아직까지 왕복으로 5시간 출퇴근하면서 근무해요. 네, 근데 집이 이사했으면 좋겠는데 이사를 안 해요. 네, 집이 은계동이고 저희 매장이 고양시거든요. 막히면 5시간씩 걸리는데 해요, 그냥. 근데 왜 하는지 아세요? 인턴 때 자기가 미용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원장님 때문에 했다.
자기는 그냥 여기서 뼈를 묻을 거다. 정말 묻을지 모르겠지만, 네, 믿고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 성과가 있어야죠. 내가 미용을 하면서 사람을 얻었다. 기술을 가르쳐주고 돈을 벌게 해줬다가 아니라 이 친구가 미용을 좀 더 행복하고 재밌게 해줬다,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브랜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확장되는 건 뭐냐면, 저한테 배운 제자들이요, 대물림을 해줘요. 밑으로 인턴들이 들어오면, 근데 카이정 원장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종교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막 제가 막 영적 능력을 키워야 된다, 뇌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이러면 저 인턴 애들이 여기 되게 무서운 곳 같아요, 여기 저기 대표님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디자이너들이래요. 있어봐. 왜 저런 얘기 할지 알게 될 거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인턴들이, 맞아 우리 원장님 좀 약간 이상하지? 이러면 브랜드 성장하겠어요? 아니요, 믿어요. 저를 믿어요. 그 믿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있냐면, 제 방식대로 미용을 했더니 미용이 행복하구나. 아, 이게 돈 벌려고 하는 미용보다 고객이랑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미용이 훨씬 행복하구나. 제 사고와 자아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가 바뀌어요. 그렇게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의 목소리로 보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브랜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브랜드 살롱에 본사 분이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분들 오면 또 짓궂게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개인 살롱 말고. 그럼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뭔데요? 그 브랜드가 왜 살롱을 오픈했고, 왜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미용을 하고 싶은지 알고 계세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 브랜드에서 왜 일하세요? 내가 직원이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살롱의 성과가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원장님이 이 매장을 왜 오픈했고, 어떻게 경영을 하고 싶고, 어떤 고객을 모으고 싶은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원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저는요, 면접 볼 때 이런 친구들은요, 진짜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어도 뽑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 면접 보러 오면 디자이너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락커 크기가 어떻게 되죠? 왜요? 아, 제가 좀 짐이 많아서. 전 매장에서 좀 불편했어서. 여기는 트레이 주나요? 왜요? 아, 제가 트레이가 없으면 좀 불편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쵸? 뭐가 중요해요? 아, 원장님 혹시 여기다 살롱은 왜 오픈하신 거예요? 히스토리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브랜드에서 일을 했을 때 저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야 되나요? 이걸 안 물어보고 입사하니까 들어와서 전에 매장은 이랬는데 이 매장은 이렇다 이런 소리를 하지.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자, 우리 로마에 되게 유명한 속담 하나 있죠. 뭐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근데 그 법을 왜 따라야 돼요? 로마 시민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그 매장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과거고, 현재 내가 있는 곳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고, 고객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지 배우지 않으면 살롱 성장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살롱이 왜 성장해야 되냐면, 현대 미용이 그래요. 자, 5년 전, 10년 전 때 미용업계가 발칵 뒤집힌 게 뭐냐면,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면서 미용업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스타로 모집이 가능해진 거지. 원래요, 15년 전, 20년 전에는 원장님들이 갑 중에 갑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디자이너 되잖아요. 그럼 원장님한테 정말 충성을 다해요. 저 그랬어요, 저희 원장님한테. 제가요, 저희 원장님 김장하는 날 김치 300포기 담갔거든요. 네, 소금물에다가. 진짜 그 정도로 열정을 가졌어요. 원장님 앞마당에 가서 제가 김치를 담그면서, 원장님 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김치 오늘 300포기 제가 다 담글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저희 원장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도와줄게. 그 달에 매출 얼마 했을까요? 2,500 했어요, 바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옛날에 미용실 예약해서 왔나요? 어떻게 왔어요? 워킹. 그러면 원장님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카이정 1번 줘. 밀어줘. 그러면 매출 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리더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미용이 과거 미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고객이 디자인을 직접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리더들은요, 쭈구리예요.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디자이너 키우고 싶어도 손님을 내가 줄 수 있지가 않아. 제가 맨날 그래요.
미안해. 나도 너를 키워주고 싶은데 내가 손님을 줄 수가 없어, 너한테. 방법이 없어. 고객이 네이버 예약해서 직접 예약해. 고객이 포트폴리오 보고 와. 그래서 우린 힘이 없어. 이렇게 진짜 디자이너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15년 전, 10년 전이었는데 코로나 때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고객이 인플루언서 따라서 매장을 옮기고 가보니까 서비스가 별로고 마인드가 별로인 거야. 그래서 고객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아, 유명한 사람을 찾아갈 때 이 매장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자. 안 그러면 우리 복불복 당한다. 그래서 현대의 미용은요, 매장과 디자이너가 한 몸으로 파트너십을 가져야 돼요. 내가 디자이너인데 나 프리랜서니까 우리 매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든지 나는 자유롭게 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애초에 성장하는 방향으로 마인드 세팅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브랜드가 성장을 하면 나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 마케팅을 도와주자, 리뷰를 같이 받아주자, SNS를 같이 해주자, 블로그를 같이 써주자, 고객을 친절하게 대응해주자, 이런 게 같이 해야 되는 게 현대의 미용인 거죠. 그럼 원장님들은요? 원장님들도 옛날처럼 미용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키면서 그 성장의 대가로 사업을 키우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 저 그냥 매장 오토로 돌리면서 디자이너 한 5명 두면 편하게 미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못해요. 요즘 리더들은, 요즘 리더들 진짜 고단해요. 네, 진짜 고단해요. 매장 하나 운영하면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어요. 요즘 리더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 직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스토리가.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과 인격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우리 살롱은 이렇게 고객을 케어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주고 이런 말을 하자.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극티라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전화 오셔서 저한테 직원들이 저를 왕따해서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원장님한테도, 근데 원장님 죄송한데 직원들이랑 왜 친하게 지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원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일만 하면 되잖아요. 왜 친하게 지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원장님이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그쵸, 마음이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 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이거는요, 카이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용의 인격인 거예요. 미용의 인격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제가 되게 쪼잔하고 생각보다 약간 집요한 편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최근에 약간 그 인스타 사건 보시면 제가 되게 쪼잔하고 집요한 거 아시잖아요. 막 남의 막 인스타 들어가고 막 거기다가 막 뭐라고 하고 약간 쪼잔해갖고 그런 거 막 대인배처럼 못 넘기는 그런 스타일인 거 알잖아, 다들. 어? 근데 저는요, 일할 때는요, 굉장히 과감해요, 성격 자체가. 예를 들어, 오늘 이 디자이너가 우리 매장에서 매출 제일 잘하는 디자이너인데 얘한테 잔소리를 하면 얘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들 잔소리 못 하거든요. 근데 전 잔소리 해요. 왜? 일은 일이니까. 해요.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통제라고 부르거든요. 브랜드가 성장을 하려면은요, 브랜드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이 뭐냐면 어느 기준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은 브랜드예요. 그럼 서비스에 대한 부분 통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차를 안 주면 뭐라고 해야 되고, 인사를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되고, 고객한테 상담 정확하게 안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브랜드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되거든요. 저희는요, 4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망설이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자. 뒤에서 얘기하지 말아라, 일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오늘 어떠한 특정 A 디자이너가 세팅기를 오래 써서 1시간 반 동안 썼어. 바빠 죽겠는데.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일 끝나고? 야, 너 왜 세팅기를 1시간 반 동안 쓰고 있냐? 다 같이 나눠 쓰자.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야지. 왜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 숙련도가 떨어지는 한 사람이 세팅기 1시간 반 잡고 있으면 다른 고객들은 어떻게 해요? 해야지.
선생님 근데 주말에 샴푸대 없는데 왜 주말에 샴푸실에서 클리닉을 해요? 얘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지. 그거 얘기하면 쪼잔한 게 아니에요. 일에 대한 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대화하시잖아요. 저도 아까 전에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진짜 화딱지 나는 카톡 하나 받았는데 원장님 점점점점 네, 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점점점점 얘야, 제가 그래서 인터넷이어서 얘야, 소통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보내. 원장님, 저 카이정이에요. 석유정 크루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예비군이 있어서 3일 동안 못 갈 것 같은데 매장을. 혹시 가도 될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제가? 가! 근데 왜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 제가 3일 정도 매장을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비군이요. 왜 이렇게 소통하는데? 소통 방식이 잘못된 거죠. 일에 대한 거는요, 과감하게 소통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고 망설임 없이 소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일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누가 됐든지 정확하게 소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든 디자이너들이 일어나면 브랜드가 성장하는 거예요. 브랜드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비전과 철학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마케팅 세일즈를 왜 해요? 이거 방향성을 모르니까 고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마케팅 했을 때 좋은 사진 한 장 올리고 이미지 예쁜 스타일 하나 올리고 내가 드라이 잘하는 과정, 커트 잘하는 과정, 예쁘게 머리 자르는 과정 이런 거 올리면 고객이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와요. 너무 예쁘면. 네. 근데 우리가 상대하는 늘 그런 고객들은 그런 고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평범한 고객을 상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율이 도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진짜 머리하는 거 보면 머리를 이렇게 한다고? 너무 잘하잖아. 와, 나도 한번 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 근데 그것도요. 능력이고 그것도 엄청난 재능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왜? 우리는 좋아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95%는 그냥 우리는 미용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시작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상대하는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우리가 당신한테 좋은 디자이너 되어줄게. 그럼 오늘 내가 바쁜 토요일 날 매장에서 일을 하고 마감을 하면 어떤 내용을 고객한테 보여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모 매장 인스타 봤다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아, 주말마다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게 맞는가 싶다. 뭐 어쩌라고? 뭐 드시던가. 너무 얄미워. 오늘도 불태웠다. 키키. 너무 화가 나. 보면 뭐 어쩌라고. 밥 드시던가. 네. 밥 먹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밥 드시면서 하시라니까요. 근데 누가 선택했어요? 본인이 선택했잖아. 근데 그게 고객한테 값어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주말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는데 우리 고객님이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늘 먹을 걸 많이 사오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고객이 그 스토리 보고 나면 다음에 주말에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먹을 걸 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른 사람들, 여기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저처럼 여러분들이 살이 안 찌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오늘 강의 시작할 때 음료 6개 받았어요. 저거 다 먹으면 나 돼지 돼. 저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요, 빈손으로 안 와요. 먹을 거 사갖고 와요. 근데 뭐 제가 가난해서 먹을 거 사러 오겠어요, 저한테? 아니잖아. 뭐예요? 이 사람이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용 사업으로 비즈니스 성장시키고 싶으면 첫 번째는 인간 성장의 목표를 두셔야 돼요. 인간 성장. 우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인간의 성장이에요. 내가 돈을 얼만큼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해서 미용은 돈을 벌 수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왠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기술의 능력치 차이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몇 프로나 날까요? 난 커트 진짜 잘한다.
난 커트를 못한다. 고객 기준으로 이분들의 능력 차이가 몇 프로나 날까요? 몇 프로 날 것 같으세요? 못 느껴, 고객들은. 제가 그저께 커트 잘랐는데 우리 고객님이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뺐는데 좌우 길이가 10cm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전에 머리 어디서 잘랐어요? 카이정이에요. 아, 그랬어요? 아, 고마워요. 아, 근데 어떻게 오늘 저한테 오셨어요? 네. 아, 그냥 카이정이에요. 서비스 너무 좋아서 여기 원장님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찾아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저희 오늘 그럼 서비스 잘해드리고 샴푸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 전 예약 보면서 하, 씨. 씨발. 내 새끼네. 내가 가르친 애네. 아씨. 이랬다니까요, 저. 몰라요. 중요한 건 컬이 늘어졌냐, 컬이 더 말렸냐, 염색이 색깔이 밝아졌냐, 어두워졌냐, 커트가 좌우 밸런스가 잘 맞냐, 층이 정확하냐, 질감 처리가 완벽하냐, 이게 아니야, 사람들은. 미용을 느낄 때. 어떻게 느껴요? 와, 이 사람 디자이너인데 진짜 괜찮다.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 나를 너무 잘 케어해주고 내가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았다. 이게 가격을 높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커트 10,000원 받는 사람이랑 100,000원 받는 사람 차이가 없어요, 기술력에는. 오히려 10,000원 받는 원장님들이 더 잘해, 내가 봤을 때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해. 제가 얼마 전에 그 버스에서 이렇게 저희 매장 앞에 있는 버스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앉아있는데 그 앞에 매장 앞에 블루클럽이 있더라고요. 그 향동동 1층에 블루클럽이 하나 있거든요. 아, 나이스가이다. 나이스가이가 있거든. 근데 버스가 이제 딱 정차해서 한 3분 정차했나? 커트를 끝냈어, 이분이. 네, 버스 딱 끼익 정차했을 때 보면 커트 딱 쳤는데 이제 한 배차 간격 때문에 잠깐 정차하고 가시겠습니다. 이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돌아봤는데 그 뉴진스 이번에 나온 신곡 뭐죠? 버블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아 몰라. 하여튼 그 노래가가 끝나는 순간 커트가 끝났어. 근데 그게 한 2분 40초 되더라고요. 커트 못 잘랐을 것 같아요? 와, 저게 달인이구나. 난 애송이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커트값을 10,000원 받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비스 얘기 주기 싫잖아. 네. 그냥 커트만 딱 하고 가고 싶잖아.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지. 그것도 미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방식은 개인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겠으나 미용으로 사업은 못 한다는 거지. 거기에 가치가 붙어야 돼. 가치가 뭐예요? 디자이너에서 실장으로 승진하면 뭐가 생겨야 되는지 알아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디자이너에서 실장으로 승진하면 내가 인센티브 정산을 많이 받으려고 실장을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고객을 케어하는 가치관이나 미용에 대한 마인드가 정립이 됐기 때문에 대가를 더 많이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실장이 됐는데 인센티브가 안 올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게 맞아요? 저 이번에 실장 승진됐는데 인센티브가 안 올랐어요. 그럼 뭐 내가 맞다 그러면 내가 뭐 원장님이랑 싸워줄 것도 아닌데 그럼 제가 맞다고 하겠어요? 원장님이랑 협의해보세요 이러지? 근데 애초에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 저는요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진짜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제가 진짜 많이 깨닫는다니까요. 뭐라고 오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미용 이제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된 신입 디자이너 누군누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객이 너무 많아져서 좋은 성과를 봐서 실장으로 진급하게 됐어요, 원장님. 근데 제가 실장이 되고 나니까 매장에 도움을 주거나 뭔가 고객한테 다른 걸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화번호 찍어주고 전화하라 그래요. 카톡으로 설명하는 것도 이거는 내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야. 이런 분들은 전화해서 한 30분 설명해줘야 된다. 원장님한테 그동안 배웠던 거, 매장에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고객들이 우리 매장에 오면 우리 매장 진짜 좋다고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고객들하고 상담하는 방법, 머리 자르는 방법을 전보다 50% 더 성장시켜라. 에어컨 한 번만 틀어주세요. 네.
제가 혼자 열내고 있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들은요? 선생님들은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미용으로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기술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쉬는 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요, 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쉬는 게 왜 중요하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오늘 쉬는 날인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바다에 놀러 가서 놀아요. 그럼 내가 쉬는 건가요? 아니죠. 육체는 더 고통스러울걸? 네. 그 여자들 쇼핑 가면은 그 5시간, 6시간 동안 그 스타필드 도는 거 전 정말 못하겠어요. 저희 딸이요, 스타필드 들어가면 몇 시간 있다 나온 줄 알아요? 스타필드 문 열어서 스타필드에 이제 나가라고 스피커에 방송 나올 때까지 스타필드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랑 오사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 왔거든요. 오픈런에서요, 쫓겨났어요. 네, 그만 나가라고. 근데요, 다음날 또 가자 그러더라고. 이틀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따라다니다 보면 차라리 아, 나 일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육아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는데 제가 왜 해요? 좋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하잖아. 그쵸? 근데 그리고 나서 매장 복귀하면 에너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딸내미랑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을 때 입장권 좀 더 비싼 거 사갖고 그냥 안 기다리고 타려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몸은 힘들었는데 에너지는 더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우리가 일하는 미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을 정도로 몸이 힘든 일이 아니고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몸이 힘든 게 아니야. 마음이 힘든 거야. 근데 마음이 왜 힘든 건지 알아요? 마음이? 매장 가면 재미없거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애 키워보면은요, 되게 재밌는 거 알 수 있어요. 3살짜리, 4살짜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 오늘 유치원 안 가고 싶어. 어린이집 안 가고 싶어. 왜? 어제 친구랑 싸웠어. 근데 친구랑 싸웠어도 어린이집은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 그리고 선생님이 나 안 예뻐하는 것 같아. 그럼 안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저 지금 올해로 40인데 40살짜리는 다를까요? 저 40이라고 하니까 다들 되게 놀라네요. 그쵸? 잘생겼죠? 네. 오늘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네. 40살짜리는 직원이랑 싸우면 매장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 직원이랑 싸운 날은 아, 저 새끼 저거 맨날 지랄이야. 아유. 그냥 가갖고 밖에 나가서 딴 거나 하나 들어가자 이러잖아. 그쵸? 원장님이랑 싸우면 매장 가고 싶어요? 불편하면? 직원들이 퇴사하는 이유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 원장님이랑 불편하면 퇴사해요. 두 번째는요, 직원들끼리 불편하면 퇴사해요. 세 번째는요, 고객이랑 싸우면 퇴사해요. 네, 그러니까 다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럼 내가 주 7일을 일할 수 있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매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 방법이 뭐겠어요? 뭐 열정을 달라고요? 동기부여를 달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미용 그런 거 없어요. 동기부여는요, 스스로 만드는 거지 누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는데 누가 어떻게 열정을 줘? 인스타 블로그 안 하는 친구한테 제발 인스타 블로그 해달라고 얘기하면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근데 아시죠? 어제도 제가 그 신촌에 있는 머무르다라는 살롱 컨설팅 하면서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원장님도 그래요. 왜 항상 제일 바쁘고 제일 매출 잘하는 친구들이 리뷰도 많이 받고 인스타도 잘하고 블로그도 잘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재밌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케팅을 배우고 세일즈를 배웠을 때 일을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하나예요. 일을 재밌게 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건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은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고 매장 안에 오는 고객들이랑 행복한 관계잖아요. 그럼 일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오늘 강의하는데 굉장히 지금 열정적이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재밌어서. 난 재밌어 죽겠는데. 막 추워 죽겠는데도 강의 듣고 있고 화장실 막 지금 오줌 너무 싸고 싶은데도 오줌 참고 있고 다 보여요 표정으로. 졸린데 막 칵칵칵 하면서 졸린데도 참고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제가 왜
힘들어요? 너무 재밌는데? 오늘 또 끝나고 보면 DM 많이 올 거고 스토리에 또 카이정 원장님 진짜 잘생겼다 실물파다 이렇게 올려줄 거고 올려달라는 거야 이거는. 네. 뭐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죠? 없어요 저 그런 거. 재밌어요. 여러분들 오늘 받은 강의 자료 프린트물 있잖아요. 제가 한 장 한 장 손수 인쇄하고 혼수 효티켓 다 찍었어요. 제가 혼자. 근데 이거 다른 건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이건 왜 제가 준비했는지 알아요? 재밌어서. 아,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어 할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이거 다 찍고 있었어. 네. 매장 처음에 오픈하면 그렇잖아요. 몇 시에 출근해요? 새벽 3시에 출근해. 네. 근데 시간이 가면 몇 시에 출근해요? 10시 오픈인데 12시, 1시에 나와. 이유는 하나예요. 재미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재밌게 하고 싶으면 1인 살롱이면 고객이라. 4인 살롱이면 직원들과 고객들이라. 그리고 브랜드 살롱이면 인턴을 포함한 매장의 모든 구성원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일을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저는요, 미용을 세 가지 단계로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제가 미용사로서의 저를 디자인한 건데, 첫 번째는 나는 가심비 미용을 하겠다. 가심비 미용이 뭐예요? 저가 정책이 아니라 고가 정책 쓰겠다. 뭐 약간 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더니 조금 상처받는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한테, 아니 근데 이 사람 톰 브라운 입은 문신 돼지충임? 네. 분명히 벗겨보면 문신 있을 거임? 이렇게 누가 올렸더라고요. 뭐 네 있어요. 타투 있고요. 네. 근데 뭐 약간 네 저 93kg 나가는 거 맞는데 저 그렇게 돼지는 아니에요. 네 맞거든요. 근데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다 이런 댓글을 나한테 남겨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왠지 알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많이 꾸미고 왔어요? 아니면 대충 왔어요? 꾸미고 왔죠. 저는 일할 때 정말 늘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요, 가장 예쁘게 머리를 하고요, 메이크업을 하고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가심비예요. 이게 매장에 출근하실 때 모자 푹 눌러 쓰시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마스크 끼고 목욕탕 이모들 머리 말아 올린 것처럼 머리 말아 올리고, 남자 원장님들은 물 대충 묻혀서 찌그러진 머리 살리셔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뭐라고 느끼는 줄 알아요? 아, 너무 추리하다. 추리하다. 동네 미용실이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동네 미용실에서 저 1인 살롱을 저도 4년 했거든요. 7평짜리. 근데 전 거기서 일했을 때도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매장에 출근하는 날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늘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헤어를 이쁘게 하고 출근을 했어. 그때 우리 고객님들이 나한테 그래.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왜 여기 계시냐. 나가라. 그래서 제가 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일을 하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커트비를 얼마 받았는 줄 아세요? 1인 살롱 하면서 38,000원 받았는데 제 고객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커트가 너무 싸다. 왜? 샴푸부터 스타일링까지 원장님이 혼자 다 해주는데, 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고객님들 오시면 샴푸를요 무조건 20분씩 해드렸어요. 1인 살롱 했을 때도. 고객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만해라. 손 도관이 나간다. 나중에 병 걸린다. 근데 제가 병이 안 오더라고요. 천생 미용인인지. 그게 뭐예요? 가심비. 여러분들 진심을 낸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 얼마 전에 배웠거든요. 네, 알고 계시죠? 들으신 분들은. 불편한 걸 노력해서 하는 게 진심이래요. 그럼 가심비 미용을 하고 싶으면은요, 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가심비 미용 하시고 싶으시면 불편한 걸 노력해서 하세요. 차를 주고 싶은 고객한테는 차를 주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딜레이 되는 고객이 있어서 내 고객이 지금 가는데 나가면서 인사를 못 해줘요. 왜? 뒷고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이 고객 빨리 보내고 나 뒷고객 해줘야겠다. 그러면 나가는 고객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오늘 지금 강의 시작하기 정확하게 1분 전까지 계속 사인해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하고 싶었을까요? 너무 신나서 한 일일까요? 아니죠. 고마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와주신 분들 고맙다. 줄 서시는 분들 고맙다. 끝까지 강의 시간 직전까지 사인 다 해드리고 시작해야지. 근데 그래서 손이 진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금씩 떨리는 거 혹시 보이세요? 네, 조금씩 떨리거든요. 많이 떨리진 않아. 조금씩 떨려요. 네, 이게 좀 글을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서 힘들어요. 목 상태도 안 좋아져. 더워서 땀도 나. 등 다 젖었어요, 사인하면서. 근데 그냥 해요. 젖으면 뭐 어때? 제 뭐 등 젖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싫다 그럴 거예요? 등을 젖은 걸 더 좋아한다니까, 고객들은. 열정적으로 해주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미용하면서 성장하시려면요. 불편한 거를 노력해서 하는 진심을 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본주의예요. 늘. 얼마 전에 저희 브랜드에 컴플레인이 걸렸거든요. 근데 인본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컴플레인 해결을 잘하는 디자이너와 브랜드들 특징이 고객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개념을 잘 갖고 있어요. 자, 고객이 커트를 했는데 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해달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 진짜 신입 디자이너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커트 받고 나갔는데 DM으로 디자이너한테 저 커트 스타일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 받고 싶어요. 이렇게 DM이 왔대요. 근데 우리 신입 애가 뭐라고 보냈는지 알아요? 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보냈어?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그 친구한테? 고객이 진짜 화나서 저한테 장문의 DM이 왔어요. 자기가 카이정이에요 되게 좋아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꼭 그런 고객들은 꼭 이상하게 유튜브를 찾아보고 와. 뭐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그 릴스 보면서 막 밥 먹이면서 일하라 이런 거에 약간 좀 감동받아서 이 브랜드 왔는데 이게 뭐예요? 저 원장님 믿고 여기 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네. 커트가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을 받으셔야죠, 고객님. 이랬을까요? 아니면 고객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고객님 저한테 죄송하지만 전화 한 통만 주세요. 저는요, 애초에 그 개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미용을 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전화로 하시거나 만나서 하세요. 서로 톡톡 자꾸 주고받지 마세요. 문자, 카톡 주고받지 마세요. 사람은 얼굴 보면 무례해지기가 좀 힘들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정말 슬기롭게 해결하고 싶으면 얼굴 보시고요. 큰일이 아니면 최소한 전화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 카이성입니다. 혹시 고객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 브랜드에서 혹시 시술 받으시면서 불편한 게 어떤 건지 저한테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예약을 하고 갔대요. 그래서 6시에 예약을 하고 갔는데 10분을 늦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10분 딜레이가 됐는데 고객님한테 디자이너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객님 예약이 늦으셔서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30분을 기다렸대요, 자기가. 그래서 6시 반에 들어갔대. 근데 원래 저희 브랜드 왔을 때 샴푸를 받고 커트를 받고 스타일링이 끝나거든요. 근데 샴푸를 안 들어가더래. 커트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커트만 들어가서 커트를 자르고 스타일링을 바로 해주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고객님이 선생님한테 근데 여기 늘 샴푸 해주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디자이너가 오늘 고객님이 늦으셔서 못해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끼시면은요. 사람이 중요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고 굉장히 본인들이 느끼는 불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몸이 느끼거든요. 내가 불행을 겪으면 엄청나게 몸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고객님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가 정확하게 서비스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객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고객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냥 저 다음에 다른 선생님한테 커트 받을게요. 환불은 됐고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자, 매장에 오늘 선생님이 출근을 했는데 고객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네. 왜 짜증내? 짜증내면 안 돼. 이러면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나는 거죠. 이거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선생님 웃는 게 얼마나 예쁜데 오늘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네? 왜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선생님 알 것 같은데 궁금해서. 그러면, 아, 제가 오늘 좀 화를 냈나요? 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화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가르치는 일만 20년 했는데 20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잘못을 들추면 일단 인정 안 해요, 사람은. 네. 그리고 너는 이걸 잘하는데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거부감이 와요. 그럼 뭐 어쩌라고.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 성장시키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롱에서 일하는 방식을. 그러면 인간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자, 크루는 뭐 때문에 존재를 해요? 서비스 해주려고 존재해요. 크루가 머리 자르나요? 아니잖아. 고객의 서비스, 인사, 응대, 티, 샴푸 이런 거를 통해서 하죠. 근데 얼마 전에도 이것도 있었어. 우리 크루가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더니 저는요 샴푸하려고 임회장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 정말? 그랬구나. 그럼 너 뭐 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는요 머리 잘하는 선생님들 거 보러 들어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 그러면 너의 퇴사가 맞는 것 같아. 잘 가렴 하고 정말 퇴사시켰어요. 왜? 이걸 제가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매장에 입사하는 크루들이 뭐 때문에 매장에 입사하는 거예요? 디자이너 되려고 입사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애초에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원장님 저는 카이정의 좋은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머리하는 걸 많이 보고 싶고 선생님들이 실이랑 같이 시술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너무 기특하다 너는. 근데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에? 그쵸?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네. 디자이너 선생님들 매장에 왜 존재해요? 왜 존재해요? 같이 시너지 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했을 때 매장도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도 매장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개인 살롱 말고 그러니까 1인 살롱 말고 누군가의 브랜드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 모든 방식들이 다 그렇게 하셔야죠.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방법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는 근데 그렇게 일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애초에 리더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투자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리더분들도 직원들을 채용을 했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성장시켜줄 게 아니면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 성장은 뭐냐면 매출적 성장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고객 케어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노력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됐는지 노력하는 방법을 가르칠 게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원을 채용했는데 정착 지원금만 받고 계속 퇴사하는 브랜드들의 특징이 뭐냐면 리더들이 교육하지 않는 거야. 그냥 선생님들 뽑아놓으면 던져놓고 할인 넣어주고 매출하세요. 이렇게 경영을 하시려고 하거든. 사람 한 명 키우는 건요 정말 인생이 약간 업보 쌓이는 것처럼 키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각오가 있는 게 저희 브랜드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랑 미치도록 소통하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소통을 해요, 저는. 새벽 3시까지 저희 직원들이랑. 근데 새벽 3시에 제가 전화하면 저희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인턴들은 안 받아, 참고로. 근데 디자이너는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와, 원장님 늦은 시간에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딱 전화하는 그 타이밍은 어떻게 전화하냐면
정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친구가 이거라면 진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시간이 전 별로 안 중요해요. 새벽 3시에 전화를 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더니 네가 이런 마케팅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달에 이런 컨셉으로 SNS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저한테는 시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한 거니까 이 친구가 이걸 같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 저희 애들은요 고맙다 그래요. 와, 이 시간까지 제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성장하고 싶으면 미팅하고 노력하고 도와줬을 때 그걸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리더들이 뭔가 지원을 해주고 뭔가 도움을 줬을 때 와, 이거 진짜 고마운 거다 이렇게 느끼면 진짜 잘 성장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장님들도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녹여낸 게 저희의 서비스 가이드예요. 그냥 이게 매장을 오픈했으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매뉴얼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게 저희 매뉴얼인 거죠. 자, 고객 입점했을 때 인사 왜 해야 돼요? 고객 입점했을 때 인사 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객이 왔으니까 인사를 한다? 아니죠. 우리한테 사람이 와줬으니까 고마우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로 인사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인사를 하세요. 환영합니다 하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한테 와줬으니까 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럼 매장에 신입 디자이너들 발령받거나 외부에서 디자이너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원장님, 근데 이게 맞아요? 저희 지금 신규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채용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랑 같이 일하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인사는요, 고마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음료 제공 및 상담 같은 경우도 저희는 좀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 혹시 카이정웨어에서 음료 서비스 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는 막 꿀차, 히비커스티티 뭐 이런 되게 독특한 제조, 아포카도 그리고 모히또 이런 걸 막 시즌으로 계속 음료를 하거든요. 이런 거 왜 만들까요?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들이 음료를 마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으면 그 브랜드는요, 음료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브랜드도 아닐 뿐더러 고객 만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커피숍에 갔을 때 마땅히 먹을 게 없고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선택하는 메뉴가 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커피숍 갔는데 아, 이거 마땅히 맛있는 거 없네. 그냥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장에 와서도 아, 고객님 음료 뭐 드실까요? 뭐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객이 저 그냥 아 주세요. 이게 아,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집이라서 웃기지 마요. 네, 다 맛있어. 모든 매장의 커피는 다 맛있어. 맛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객한테 음료 서비스를 했을 때 어떻게 서비스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고객들이 매장에 와서 진짜 맛있는 음료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객님한테 추천을 해주죠. 고객님, 저희가 지금 히비스커스 티가 진짜 맛있는데 고객님 이걸 꼭 드셔보셔야 돼요. 저희 매장은 지금 오시면 고객들이 다 이걸 드세요. 그럼 고객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정말 맛있죠, 고객님. 그럼 뭐라 그럴까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고객 만족. 아까 철학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고객 만족. 음료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료를 주는 방식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매장에서 미용 서비스는. 그리고 상담, 헤드스파. 요거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상담은 이래서 중요한 거죠. 자, 상담할 때요, 이거 CS의 기본인데 상담할 때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시각에서 생각한다. 이게 상담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남자 머리랑 여자 머리랑 뭐가 다른지 아세요? 멘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 우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가 차이 날까요?
남자는 길어서 자르고 뭐 여자는 약간 오늘 기분이 별로라 자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안 웃겼나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 좀 안 먹히네. 지금 너무 집중하셔서 약간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자는요 상담을 할 때 길이, 층, 숱, 앞머리, 컬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남자는요? 남자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렌즈를 전문으로 하냐 안 하냐 차이는 남자는 상담할 때 제품을 쓰세요 안 쓰세요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 스타일링이 완전 바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쓰세요? 그럼 그 제품에 따른 적절한 기장이 나오죠. 그럼 그 기장을 잘랐을 때 둥글게 자르세요? 네모나게 자르세요? 세모나게 자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둥글게 자르면 댄디한 스타일, 세모나게 자르면 바버샵 스타일, 네모나게 자르면 스퀘어. 요즘 맨즈샵들이 전문으로 하는 스타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이런 상담을 하시면요 브랜드 성장 못 시켜요. 거기 하고 싶은 머리 있으세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진 보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건 애초에 상담일까요? 저는요 정말 디자이너 때 이거 하나만으로 해서 이거 하나만으로 매출을 두 배 이상 늘렸는데 뭐냐면 고객이 사진을 갖고 왔을 때 고객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고객님이 이 사진을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 고객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간 이렇게 앞머리가 흐르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걸 선택했어요. 아 그럼 고객님 앞머리는 이렇게 하시고 싶은 건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요? 고객님 보셨을 때 지금 이 커트 스타일은 이렇게 이런 톤으로 얘기해요. 지금 고객님 보셨을 때 이 커트 스타일의 라인은 살짝 뾰족한 느낌이거든요, 고객님. 근데 제가 봤을 때 고객님은 약간 일자로 자르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서 그래요. 고객님 지금 보신 헤어스타일은 앞에 이렇게 살짝 뾰족한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자여야 돼요. 끄덕하셨죠? 네. 동의했잖아. 그럼 가는 거지. 상담은요 고객 스스로가 선택한 게 맞다라고 느끼게끔 상담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 내가 선택한 게 맞다. 그럼 내가 이 사진을 선택한 게 이게 이뻤구나. 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제안해주는 게 나랑 더 잘 어울리는구나.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 중심이 아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살롱에서 시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근데 고객 딜레이 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다라고 느끼시죠? 그걸 없애세요, 머릿속에. 살롱에서, 헤어살롱에서 딜레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딜레이 없는 미용실이 어딨어? 아니, 고객이 머리가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시술 시간을 정확하게 다 지키실 수 있는데? 딜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딜레이 될 수 있죠. 그럼 딜레이 됐을 때 내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영업을 하신다면 딜레이 되는 시간을 잘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차를 주고 그만큼 더 집중해서 상담을 해주고 고객한테 더 나은 제안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런 방식이 딜레이가 됐으니까 내가 빠르게 가야겠구나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객이 이 상담을 받고 나서 스스로 선택한 머리가 나랑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헤드스파예요 저희한테. 자 다들 카이정 브랜드 세일즈 노하우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샴푸를 잘하면 매출이 오른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자 제가 아까 뭐래 그랬어요. 고객님이 샴푸를 잘해주는 거와 커트를 잘해주는 것 중에 뭘 더 피드백으로 많이 느낄까요? 샴푸를 훨씬 많이 느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상담해드린 원장님. 살면서 누군가가 내 몸을 만지는 일이 흔한가요? 흔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막 안녕하세요 하지 않잖아. 그쵸? 어때요? 늘 적절한 거리로 유지돼 있죠. 그쵸? 근데 사실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적절한 거리가? 그쵸? 근데 저랑 약간 이 거리로 대화하면 어때요? 그쵸? 근데 샴푸할 때 우리 어떤 거리로 봐요?
약간 죄송해요 원장님. 고개 살짝만 젖혀주시면 우리가 샴푸할 때 고개를 마주하는 거리는 이 거리예요. 네,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 거리 이런 게 다 보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 그럼 고객과 나의 거리가 유일하게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냐면 샴푸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샴푸가 별로인 브랜드는요, 애초에 고객들이 그냥 모든 서비스가 다 별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근데 1인 살롱은 샴푸하기 어려운데요? 아니라니까요. 가격을 올리시고 샴푸를 더 꼼꼼하게 해주시면 고객이 더 많이 와요. 이거는 제가 전국에 있는 몇백 개의 살롱에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저희 저번 주에 프로젝트 X라고 제가 컨퍼런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파로 제일 유명한 아우라도의 설애 원장님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인스타 보여드리면 자 잠깐만요. 꼭 이런 거 찾을 때 모르겠다 알겠다. 이분이거든요. 아우라드의 설아 원장님. 지금 인스타 팔로우 28만 7천 명. 그리고 보시면 천만 뷰 스파. 네. 이분 아마 대구에 계신 분들은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이분이 스파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어떻게 이런 휴게 스파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컨설팅한 거예요. 제가 이 원장님 처음 만난 게 코로나 때 이제 5년 전이었거든요. 5년 전 교육 때 만났어요. 경영교육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교육을 듣고 나서 그 한참 동안 교육을 받고 집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통 교육을 다 6시에 끝내면 한 9시, 10시까지 집에 안 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들어드려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올라왔잖아. 근데 오늘은 안 돼요. 오늘 제가 약간 뒤스케줄이 있어서 오늘은 한 30분 정도만 받을게요. 네. 그 DM 주세요, 오늘은. 근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저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 미용을 너무 하고 싶은데 1인 샵이고 고객이 너무 없어서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커트도 배우고 컬러도 배우고 펌도 배우고 진짜 기술 교육에 버는 돈을 다 넣으면서 해봤는데 안 됐나. 저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애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미용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대. 뭘 제일 잘해요? 저는 샴푸를 진짜 잘해요. 그럼 샴푸를 하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샴푸로는 돈을 못 번대요. 근데 이분이 1인 샵을 하면서 이때 이미 샴푸를 커트 고객들을 1시간씩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냥 원장님, 제가 원장님네 매장에 가서 샴푸를 받아볼게요. 받고 결정할게요. 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대구 가는 KTX 표를 끊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스파를 받아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거는 정말 영혼이 울린다. 와 미쳤다. 이건 이 사람은 스파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오늘부터 기술 때려치시고 샴푸만 하세요. 그렇게 탄생했어요. 지금 두바이랑 프랑스, 스페인 이런 데 수출해서 자기 브랜드를 해외 수출할 정도의 스파리스트가 됐거든요. 4년 만에. 왜일까요? 왜 가능했을까요? 미용은요. 결국에는 고객들이 경험적인 만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이라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촉각이 직접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샴푸를 해주는 건 누군가가 내 손이 두피에 닿은 상태로 모든 오감을 다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커트를 잘해주는 것보다 샴푸를 잘해주는 게 브랜드 단위의 성장이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카이정도 똑같이 처음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부터 우리는 샴푸를 잘하는 브랜드로 브랜딩 이미지를 하자.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브랜드가 준호 아이디 차홍보다 샴푸를 잘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제가 맨날 약간 위장하고 차홍이랑 준호랑 아이디에 샴푸 받으러 다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유명해져갖고 다들 알아보셔서 약간 덩치 보고 알았다고 자꾸 얘기하면 서운하고. 네. 카이정 원장님이세요? 이래서 아, 네. 저 출장 왔다가 샴푸 한번 받아보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진심이 담긴 좋은 샴푸를 해주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그럼 그걸 만들려면 저희 샴푸 서비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샴푸를 해주는 브랜드로 성장을 하려면은요, 직원들한테 고객이 느끼는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인 경험이고 어떤 것들이 고객 만족으로 이루어지고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샴푸 서비스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4년 동안 얘기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팁이 계속 나와요. 고객들한테. 인턴애들이 샴푸를 해주면 샴푸 팁이 얼마씩 나오는지 아세요? 저희가 커트가 22,500원, 25,200원이거든요. 남자, 여자. 샴푸 팁을 10만원씩 줘요. 샴푸 팁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이걸 넘어가야 돼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저희 브랜드가 그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친구들의 채용이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는 뭐 개인사라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진심을 좀 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인데 그 저희 지점에 그 인턴 친구 중에 두 명이 두 명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잘 못 받아서 다리를 많이 절고요. 한 친구는 이제 피부 궤양이 와서 얼굴까지 피부 궤양이 다 덮어서 이렇게 얼굴 반면이 피부 궤양으로 덮인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브랜드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용실, 자기는 미용이 정말 하고 싶고 미용이 정말 즐거워서 미용을 하고 싶은데 면접조차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필 사진을 보고 면접조차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가 프로필에 장애가 있다고 지체장애라고 쓰면 미용이 힘들기 때문에 채용을 아예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근데 너는 그런 미용이 뭐라고 생각해? 이랬더니 자기는 고객들이 웃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그렇게 미용을 하고 싶대. 그래 그럼 너 그냥 일해. 했거든요. 지금 그 친구가 카이정이어 석유점에서 근무하는데 리뷰 사진을 보면요. 그 친구가 리뷰를 고객이랑 되게 많이 찍어요. 그럼 자신의 그런 피부 상태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걱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노출되면 너가 조금 불편해질 것 같아서 괜찮아? 혹시 우리가 부담 주는 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는 오히려 저는 너무 좋은데요. 고객들이랑 사진 찍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샴푸를 해주면 샴푸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런 친구가 디자이너가 돼서 머리 서비스를 해주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브랜드가 성장하는 거예요.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미용을 잘 하시려면 내가 고객한테 샴푸하는 마인드를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내가 고객을 샴푸해 줄 때 이거 너무 힘들고 귀찮다. 대충 해야겠다 이러면 미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나라. 근데 나는 이 고객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고 시원했으면 좋겠고 푹 쉬고 서비스를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성장을 못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저 매장에서 근무하거든요. 저는 제 고객님들 샴푸 인턴들한테 안 맡겨요. 제가 근무하는 매장에 디자이너 4명에 인턴 7명이 있어서 늘 샴푸할 인원이 남는데 저는 샴푸 절대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는 줄 알아요? 제 고객이 저한테 샴푸 받는 걸 더 좋아해요. 아마도? 네. 아마도?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제가 샴푸를 했는데 저한테 팁을 안 주고 저희 크루한테 팁을 주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 그런 게 헤드스파의 디자인인 거죠. 그럼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모델 촬영하실 때 고객들이 모델 촬영에 대한 거부감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거 왜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이 고객을 모델로 쓰려고 작정하고 찍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각을 좀 바꿔보면 우리 매장에서 고객님이 경험한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디자인을, 머릿속의 디자인을 아, 나 모델 사진 필요한데 마케팅 하려면 모델 사진 좀 찍어주세요. 모델이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고객님 오늘 우리 매장에서 경험한 행복한 경험들을 같이 남겨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들이랑 다른 게 완전 다른 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촌 미용실 들어가서 저희가 카이정이요. 이거 이제 세일즈 때 설명드릴 건데 여기 들어가서 이 매장이 오픈한 지 8개월 됐는데 지금 400% 성장했거든요. 매출 4배 성장.
한 번도 안 떨어지고 8개월 동안 리뷰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사진이 달라요. 다른 브랜드랑 자 보세요. 자 고객님 표정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고객님 표정 보이세요?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리뷰는요, 이런 거 저 올라오면 오히려 애들한테 화내요. 저 이거 갖고 화냈거든요. 이런 리뷰가 올라오는 게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영상 리뷰가 중요해? 포토 리뷰가 중요해?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대한민국 마케팅 1타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영상으로 올라오든 포토를 리뷰 올려오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 리뷰 건수 쌓는 게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즐겁게 머리를 받았다는 걸 남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리뷰 사진을 받을 때 고객과 느낌이 어때요? 내가 쌍따봉을 왜 할까요, 굳이? 정말 이해 안 되지만 그냥 하트해도 될 것 같은데 쌍따봉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고객들이 찾아오는 리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리뷰들이. 저희 브랜드에서 지금 현재 브랜드 성장률 가장 좋은 선생님 보면요. 이 선생님이거든요. 리뷰 사진을 보면은 내가 봤을 땐 고객이 안 올 수가 없어. 네. 왜요? 그걸 보면 돼요. 선생님 얼굴 보시지 마시고요. 선생님 얼굴, 남자 원장님들은 꼭 선생님 얼굴 보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객과의 거리를 보세요. 고객과의 거리를 보세요. 어때요? 가깝죠. 이 정도로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신규 고객이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찍은 사진 리뷰 보잖아요. 이 선생님 보면 고객이랑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이 인턴은 이미 멀찌감치 떨어져 있잖아. 가깝거든요. 다른 사진도 보여드리면 들어왔을 때 고객과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근데 다른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서 봤을 때 고객과 멀어져요, 계속. 이렇게 멀어져, 혼자. 이게 저 사진 되게 기분이 좋은데? 저 사진은 왜 왠지 모르게 느낌이 안 오는데 이 차이가 고객과의 거리예요. 고객과의 거리. 그래서 리뷰나 이런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거리. 고객과의 거리, 고객의 표정, 우리 매장에서 만족한 것 같은 좋은 웃음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진정한 리뷰 메이킹이죠. 그럼 우리가 리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경험 디자인을 못하면 브랜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든 사진은 고객의 기분 좋은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만의 하나의 특징점을 설명드리면 저희는요, 디자이너들이 모델 작업을 안 해요. 저희는 실고객만 무조건 상대예요. 왜? 한 달 내내 고객이 한 명도 없었던 디자이너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모델 작업을 굳이 왜 해요? 모델 작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쁜 모델이 필요해서? 예쁜 헤어스타일이 필요해서? 그럼 여러분들 고객님은 예쁘지 않고 여러분들 고객님의 헤어스타일은 멋지지 않나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진이 찍을 사람이 없어서 고객 사진을 찍을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고객님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한 장 남기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객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쌓는 게 이런 거예요. 보시면 저희 이 친구는 모델 작업 한 명도 없거든요. 순수하게 다 고객들인데 어때요? 표정 한번 볼까요? 계속? 어때요? 사진 느낌이나 전체적인 스타일 보면 어때요? 일단 예쁜 고객들이 많죠. 네.
근데 이분들이 예쁘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그냥 기분이 좋은 고객들이 사진을 찍어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미용실에서 서비스 받고, 아,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럼 나도 오늘 예쁘게 사진 한 장 찍어야지.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잘하냐 못하냐도 결국에는 다 가치관과 마인드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우리. 그래야 마케팅 세일즈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티 메뉴 설명드렸었고, 자, 여기에서 한 장 더 넘겨서 스파, 하이드 스파 왜 집중하는지 설명드렸고, 요거. 네, 드레스 코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요거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세일즈 남은 시간 또 써야 되거든요. 자, 저는요, 현대 미용에서 조금 되게 안타까운데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별로 기분 좋게 보지 않고 있고 이걸 좀 끊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프리랜서니까.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프리랜서니까. 자, 프리랜서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디자이너들 다 프리랜서라고 하거든요. 프리랜서가 뭘까요? 디자이너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이랑 모든 디자이너 다 프리랜서거든요. 디자이너면. 프리랜서는 뭘까요? 프리랜서. 뜻이 뭘까요? 본질적인 뜻. 일한 만큼, 성과를 본 만큼, 본인이 그에 맞는 가치를 다시 돌려받는 게 프리랜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커트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1시간 커트했을 때 커트 가격이 다르고, 30분 커트했을 때 커트 가격이 다르고, 30분 동안 뭘 했을 때 가격이 다 달라. 그러면 저분은 왜 비싸고 저분은 왜 쌀까? 여기는 왜 인센티브가 높고 여기는 왜 낮을까? 이런 것들이요. 프리랜서니까 그런 거예요, 차이가. 차등되는 게 프리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프리랜서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룰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프리랜서한테 훨씬 중요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룰을 지키지 않는 게 프리랜서예요? 룰을 지키는 게 프리랜서예요? 지키지 않는 게 아니요. 룰을 지키는 게 프리랜서인 거예요. 자,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가치로 나의 가치를 보답받고 싶어. 그럼 내가 나 스스로 통제하는 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통제하는 룰을 많이 만드는 게 프리랜서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원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컨설팅하는 원장님인데 저희 직원애가 옷을 입고 오는데 똑같은 옷을 2주째 입고 온다, 여자애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그 똑같은 그 약간 목도리 같은 그런 재질 뭐라 그러죠? 스웨터를 2주 동안 입고 온다. 그 보폴 막 다 일어나서 색깔도 다 빠진.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옷에 대한 가이드 주셨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프리랜서들 위상 규정하면 안 되지 않아요,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법적으로 문제 생긴다던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프리랜서니까 옷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왠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특정한 뭐 예를 들어서 카이정 헤어의 약간 직원들이라고 칩시다. 디자이너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 강사를 섭외했어. 저를. 제가 카이정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야. 정정훈인데 마케팅 강의한 사람이야. 섭외를 했어. 그럼 강의비를 주잖아요. 그럼 강의비를 받는 저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프리랜서죠. 그럼 오늘 여기 이렇게 좋은 컨벤션에서 강의를 할 거니까 강사님 옷을 입고 오실 때 약간 정장 룩으로 깔끔하게 입고 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프리랜서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프리랜서인데 의상을 왜 규정하세요? 제 마음대로 입고 출근해야죠? 저 그냥 추리링 입고 강의하는 게 편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보험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 다 프리랜서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옷 자기 마음대로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색깔과 퀄리티를 맞춰서 일을 해주잖아요. 프리랜서니까 더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룰을 지키고 그 안에서 더 높은 퀄리티로 본인이 많이 버는 사람이면 더 많이 투자하고 적게 버는 사람이면 적게 투자하고 조율하는 게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식이 있어서 제가 포토그래퍼인데 어떤 신부님 촬영을 해드리려고 섭외돼서 왔어요. 이 자리야. 그럼 저 프리랜서면 출연이 입고 와서 촬영해도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매장에 옷을 입고 왔을 때 나 프리랜서인데 청바지 왜 안 돼? 반바지 왜 안 돼? 모자 왜 안 돼? 마스크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프리랜서 개념이 머릿속에서 안 잡히신 분들이 하는 거야. 오히려 내가 더 높은 고객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옷을 더 잘 입고 오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왜 편해지는데 프리랜서가 들어가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프리랜서니까 근무 시간 규정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프리랜서들 근무 시간 규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것도. 참고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으로 소송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에런장님 작년에 그 인스타로 그 프리랜서 소송돼서 그 글 하나 올라온 거 있죠. 그것도 제가 도움드렸던 거예요. 승소할 수 있게. 프리랜서 디자이너 선생님들 근무 시간 규정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약의 주체가 누구였냐? 디자이너 선생님들 예약 본인이 받죠. 본인이 예약 컨트롤 하죠. 못 받으면 못 받는다, 받으면 받는 자죠. 그럼 프리랜서 아닌 거예요. 아, 프리랜서인 거예요. 미안해요. 갑자기. 바보다. 바보 됐다. 프리랜서인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매장에서 지정해 준 대로만 손님을 받고 지정해 준 시간 내에만 작업을 하고 매장의 통제에 의해서 근무 시간 중에 근무를 한다 이러면 근로자인 거고요. 근무하는 시간, 업무를 보는 시간 내에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받고 싶은 단가로 손님을 받는 그거 자체가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뭐 근무 시간 규정했다, 의상 규제했다, 룰 만들었다 이래서 프리랜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걸 보는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개가 첫 번째는 근무 중에 통제를 계속 받았냐, 예약의 주체가 누구였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두 번째는 뭐 보는 줄 알아요? 뭐 보는 줄 알아요? 이거는 제가 팁인데 네 팁으로 드리는 건데 세금을 누가 냈냐를 중요하게 봐요.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 디자이너가 내면 디자이너는 프리랜서인 거예요. 근로자인데 세금을 왜 본인이 내요? 부가세랑 카드 수수료를 왜 본인이 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애초에 저는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직 미용인들의 인식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객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용모로 일을 하는 걸 왜 논의해야 되냐고요. 그게 당연히 맞는데.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입사하면 실제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서비스는요, 좋은 경험과 가치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서비스라는 건 누가, 왜,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용해서 무엇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은 서비스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의 마지막 안고 강의, 이제 꼭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나와야죠. 시그니처랑 프로모션, 마케팅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오늘 강의가 의미 있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짝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연봉을 10억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니까 이건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마인드 교육을 제가 그동안 2시간 동안 한 이유는요, 결국엔 시그니처, 프로모션,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마인드로 다 통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4년 동안 미용업계에서 강의를 하면서요, 가장 많이 국내 미용에 영향을 준 게 뭐냐면요, 미용 경영학을 다시 정립한 거예요, 카이정이. 오늘 제가 그 사인회 때 해드렸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리더들이랑 다른 게 뭐냐면, 정립한 거예요, 다시. 현대 수학을 뉴턴이 정립했듯이 현대 미용을 카이정이 정립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이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법칙을 바꾼 거예요, 제가. 미용업계에. 자, 보세요. 자, 시그니처 뭐예요? 뭘 잘하냐? 이게 시그니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대 미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성 머리를 잘하냐, 남성 머리를 잘하냐, 롱을 잘하냐, 미디움을 잘하냐, 숏을 잘하냐, 컬러를 잘하냐, 펌을 잘하냐가 규정돼 있어야 돼요. 왜 규정돼 있어야 돼요? 고객은 더 잘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해요.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마케팅을 할 때는 컨텐츠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주무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이버 때문이에요. 네이버 때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이버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요즘에 네이버 엠페이 결제하실 때 여러분들 왜 시그니처가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제가 매장을 하나 들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자, 스타일리스트 들어와서 잘 보세요. 자, 이 스타일리스트 들어와서 예약 메뉴를 들어와서 놓고 보면은 저희 메뉴가 좀 다른 메뉴들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자, 펌을 테크닉으로 규정해요? 스타일로 규정해요? 스타일로 규정하죠. 뭐예요? 허그 펌, 허쉬 펌, 레이어드 펌, 사이드 뱅커, 사이드 뱅 펌, 두상 다운 디자인 펌, 뭐 진정 토닉, 일반 펌, 다운 펌, 열 펌, 볼륨 매직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이게 테크닉이고 이게 시그니처 프로모션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자, 네이버 엠페이 하시는 매장들, 네이버 엠페이 결제하실 때 인기 태그 선택하시죠. 인기 스타일 태그. 그 태그를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허쉬펌을 선택하고 싶다면 실제로 네이버 메뉴에서 고객이 허쉬펌을 예약을 해야지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이버가 처음엔 안 그랬는데 24년도, 23년도 후반부터 투입한 게 뭐냐면 야, 너네 엠페이 어뷰징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소액 결제, 안 하는 시술 결제까지 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고객이 예약한 항목에 맞춰서 결제했을 때만 엠페이 건수 인정해줄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커트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뉴를 짜는 것과 반대로 내가 커트를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메뉴를 짜는 게 엠페이에서 영향을 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엠페이 결제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스타일리스트의 메뉴에 고객이 어떤 스타일을 선택해서 예약을 했는지를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니처가 강한 경력 3, 4년 차 이상의 디자이너들은 커트 메뉴도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시그니처가 필요한 거예요. 현대 마케팅이 우리의 구조를 바꾼 거죠. 네이버 때문이에요. 제가 시그니처를 도입한 이유는. 자, 엠페이 결제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특히 신규가 중요한 상업상권 같은 경우는요. 엠페이를 통해서 유입되는 신규 고객이 어느 정도냐면 데이터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거부를 못 하시거든요. 네이버를 잘하는 매장들의 현재 신규 고객 수를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자, 현재 서교동에서 홍대에서 저희가 매장을 4개 갖고 있고 저희가 8월까지 매장을 6개로 늘리거든요. 지금 이번 달 18일날 홍대 상수 2호점을 오픈하고요. 8월달에 메세나폴리스점을 오픈해서 저희 브랜드는 홍대에서 유일하게 6개 매장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돼요. 자, 저희 매장의 신규율을 보여드리면은요. 자, 한 달 평균 신규 지금 몇 명씩 들어오죠? 자, 오픈한 지 4년차 된 매장이 평균 신규 몇 명 들어오죠? 700명 이상 들어오죠. 자, 4년차 매장들은 시간이 지나면 신규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오래된 매장은 신규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진다 하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이버를 지금 잘 모르고 마케팅 방향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작년에 평균 신규 보이시죠? 작년에 1월까지 가면은 400명대로 줄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 몇 명대예요? 최적화. 엠페이 상위 노출. 인기 스타일 상위 노출. 상업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강남, 홍대. 그를 외를 통한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상업상권에서는 신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오픈 이래로 8개월 동안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던 저희 신촌점의 신규율을 보여드리면요. 오픈한 이래로 신규 수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늘고 있죠. 500명 이상 늘고 있죠. 신촌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야? 아니요. 저희 신촌에서 이제 곧 실매출 1억 보는데요. 디자이너 5명에서. 방법은 뭘까요? 방법은
고객이 들어오는 루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가 판단이 안 되면 마케팅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오히려 이상해져.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놓고 봅니다. 자, 1차적으로 이게 상권에 따른 분석력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홍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홍대 미용실이라고 저희가 검색을 하면 저희 플레이스가 상위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카이정이어 상수점이 떠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클릭했을 때 카이정이어 어디 갔냐? 뭐 아침이 있었는데 뭐 한 칸 더 내려갔을 수도 있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이거는 진짜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홍대 상수점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여기 마표 서기점이 있어요. 자, 둘 다 플레이스 순위 보면 높아요, 낮아요? 높긴 하죠. 근데 막 완전 1, 2등은 아니죠.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홍대, 강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플레이스 순위가. 왜요? 왜요? 왜 홍대, 강남은 플레이스 순위가 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홍대 미용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데? 자, 지도로 놓고 보면은 이게 다 홍대 미용실인데? 네, 몇 키로 정도 될 것 같아요? 3키로 이상인데? 지름으로 놓고 보면? 그럼 내가 지금 여기 홈플런스 앞에 있는데 여기 미용실이 플레이스 1등이라고 여기까지 가서 머리를 해요? 아니죠. 난 어차피 어디서 머리해요? 앞에서 머리하는 거지. 고객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이버가. 그럼 주거상권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 순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하죠. 왜요? 왜 엄청 중요해요? 직근처만 나올 테니까. 홍대, 강남이니까 상권이 넓게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뭐 지역에 뭐 상암동 미용실,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무슨 동 미용실, 동 단위로 검색하면 그 동만 딱 나오니까 그런 데선 플레이스 순위가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애초에 홍대, 신촌, 강남 지역에서 오시는 고객들은요, 미용실을 찾을 때 니즈 자체가 나랑 가까운 데 있는 미용실을 찾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홍대까지 나오고 강남까지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 집 앞을 떠나서 멀리 가는 이유는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규가 700명씩 나오는 거야. 스타일로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인기 스타일. 홍대, 강남, 이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광주에서는 상무,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서면, 이런 지역은요 무조건 고객들이 스타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잘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니까. 내가 리프컷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도 이 상위 노출 이걸 볼까요? 안 봐요. 뭘 봐요? 길이를 롱으로 두고 커트를 이렇게 보겠죠. 자, 지금 홍대 미용실 진짜 많은데 다 카이정이어 선생님들이네요. 네. 심지어 여기 올라온 선생님도 카이정 출신이었어. 왜? 인기 스타일 중요하니까 인기 스타일 해야 된다. 그럼 홍대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는 시그니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넓게 만들어야 돼요? 좁게 만들어야 돼요? 강남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시그니처를 넓게 만들어야 돼요? 좁게 만들어야 돼요? 좁게 만들어야 돼요. 정확한 성별. 남자 머리, 여자 머리를 둘 다 잘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너무 다른데, 종류가. 남자 머리 안에서 롱, 미디움, 숏 중에 하나. 여자 머리 중에서 롱, 미디움, 숏 중에 하나. 그럼 그때 고객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스타일이 똑같지 않으니까 이미지를 보고 스타일의 느낌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홍대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강남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는 MPA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해야죠. 몇 프로? 전체 매출에? 100%요? 100%는 좀 힘들어요. 네.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85%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럼 그 85% MPA 결제할 때 MPA 완벽하게 세팅하는 거면 뭐라고요? 자기 인기 스타일 태그와 맞춘 시그니처 메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허쉬컷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면 허쉬컷 메뉴가 있어야지. 리프컷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면 리프컷 메뉴가 있어야지. 여성 커트를 예약하는 사람과 허쉬 컷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같은 스타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그 메뉴를 분리해주는 작업조차도 시그니처라는 거예요. 시그니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른 디자이너들 거를 피드백을 드리면 스타일리스트 들어왔을 때 단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는 들어왔을 때 예약이 들어왔을 때 단발 메뉴가 전문으로 있어야 되고 자 폼 보면은 단발 메뉴가 있어야 되고 단발 전용 메뉴가 있어야 되고 커트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선생님 보면 시그니처가 여성 컷으로 되어 있죠. 남자 머리 해요? 안 해요? 아예 안 받아요. 해요. 현대미용이 이게 다른 거예요. 저희는요. 인턴 때부터 물어봐요. 인턴 디자이너 단계부터 물어봐요. 야 남자 머리 할래? 여자 머리 할래? 저 둘 다 할래요. 그럼 둘 다 해도 돼요. 근데 만일 여자 머리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 머리 안 가르쳐요. 그냥 여자 머리만 가르쳐서 올려요. 그리고 남자 머리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 머리 안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디자이너 되면 어차피 자기 분야만 할 건데. 카이정헤어 인턴 기간 몇 개월인 줄 아세요? 1년이에요. 1년. 샴푸밖에 못하던 친구가 들어오면 1년 만에 디자이너 돼서 나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팀 배치에 그렇게 해요. 들어와서 물어봐. 너 남자 머리 할래? 여자 머리 할래? 저 여자 머리 허쉬컷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허쉬컷 팀에 붙여줄게.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동안 매장에서 약 대략적으로 한 달에 200명 정도 펌을 합니다. 인턴 기간 동안 한 달에. 그럼 1년 동안 12개월 동안 한 달에 200명씩 여성 허쉬 펌을 하면 1년이면 2000명이 넘는 사람을 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펌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그리고 저희는 인턴들이 시술을 합니다. 인턴들이. 디자이너들이 커트만 하고 저희는 대부분의 펌을 인턴들이 다 시술을 해요. 왜? 그냥 그런 매장이니까. 고객이 싫어하지 않나요? 아니요. 저희는 애초에 그걸 정말 떳떳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고객들이 애초에 왔을 때 왜 디자이너가 머리 안 해주고 크루가 해줘요? 이런 여건이 없어요. 마케팅을 할 때 인턴들이 우리는 파마를 하는 걸 자연스럽게 올려요. 그냥 다. 인스타나 블로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단가가 비싸다 싸다? 저희 매장? 단가 비쌀까요? 쌀까요? 저희 엄청 합리적이에요. 15만 원대예요. 펌. 10펌. 시그니처 아까 가격 보셨잖아요. 자, 보세요. 테슬펌 가격 얼마 받아요? 테슬펌이랑 염색이 21만 5천 원. 세상에 파마하고 염색하는데 21만 5천 원. 자, 볼륨 매직 얼마 받아요? 16만 원. 저희가 비싼가요? 준호 가면 최소 30만 원 줘야 될 거고 차원 가면 최소 40만 원 줘야 될 거고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 그냥 딱 로컬 살롱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은 납득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시그니처를 전략을 내세우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마케팅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인재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브랜드가. 남자 머리 하고 싶어? 그럼 남자 머리 하는 선생님한테 그냥 보내요. 애초에 인턴 매치를. 그럼 그 친구가 양성이 돼서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아카데미에서 뭐만 가르치면 돼요? 커트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인턴 4명당 강사를 무조건 1명 배치해요. 그래서 8명 수업 받는 반 중에 강사 3명 배치 받은 반도 있어요. 왜? 왜? 커트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한 명이 4명 이상 가르쳐요. 강사 한 명이. 말도 안 되잖아. 저 옛날에 그 브랜드 살롱 있었을 때 제가 진짜 싫었던 게 여기 아실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브랜드. 한 반에 몇 명 놓고 강사 강의하는 줄 아세요? 40명 누가 강의해요. 한 반에. 25명, 40명. 저희 에어컨 한 번만 꺼주세요. 그러면 아카데미에 오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아카데미 가도 1분도 강사가 안 봐줘요. 네. 성장 못하는 거죠. 근데 시그니처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의 해소성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인재 육성도 되게 쉽고요. 인재 양성도 되게 쉽고 인재 채용도 되게 쉬워요. 혹시 저희 브랜드에서 기억나는 스타급 디자이너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 말고? 카이정헤어의 디자이너가 80명 정도 지금 근무하거든요. 인턴이랑 디자이너 합치면 150명 정도 되고
디자이너 80명 있거든요. 기억나는 디자이너 있으세요? 와, 이분 진짜 머리 잘한다. 지현 시장. 오, 지현 시장 잘하죠? 네. 근데 모르시겠죠? 카이정 출신의 유명한 디자이너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저희는 인턴들의 입사가 줄을 서요. 저희는 오늘 퇴사하면 오늘 바로 채용해서 넣거든요. 저희 인턴들 대기하는 친구들 최소 30명에서 40명 정도 늘 있어요. 전 매장이 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시스템. 카이정 헤어는 시그니처가 명확해서 내가 이 지점에 들어가면 이 스타일 배울 수 있어. 이게 명확하니까 인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미용은요, 개인 살롱 단위라면 개인 살롱 단위의 시그니처. 펌을 잘하는지 염색을 잘하는지 커트를 잘하는지. 중형 살롱급 디자이너 4명, 5명 이상이면 디자이너 별로 말고 매장의 시그니처. 펌을 잘하는지 염색을 잘하는지 커트를 잘하는지. 브랜드 단위로 갔을 때도 시술의 시그니처. 이게 명확해야 돼요. 카이정 헤어는 그래서 펌이랑 커트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시그니처. 왜? 엠페이의 유리한 방향이 커트 펌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러한 시그니처를 실제로 만들어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니처를 분석하고 만들어내는 그 숫자적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거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성 머리랑 여성 머리가 우리 다른 건 알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경영학적으로, 미용 경영적으로. 주기가 다르죠. 맞아요. 근데 딱 거기서 설명 끝나시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남자 머리라는 사람인데 여자 머리 대비해서 남자 머리의 장점이 뭐야?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저 정도 설명하실 수 있으면 그 어떤 남자 머리 하는 선생님들도 고속 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남자 머리와 여자 머리는요, 총 고객수, 유효 고객수, 객단가, 월 고객수가 달라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인 살롱 기준으로 남자 머리 하시는 분들, 인턴 없이 남자 머리 몇 명까지 가능하세요? 고객수? 자, 좀 추상적이죠? 왜 추상적인지 알아요? 근무 날을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7일 근무하냐, 5일 근무하냐? 자, 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해서 한 달에 200시간 근무하는 디자이너가 남자 머리를 1인 살롱에서 한다면 고객수 몇 명 받아야 될까요? 적정 고객수. 100명대면은요, 여러분들 절대 매출 못해요. 왜? 매출의 기본이 뭔데요? 매출은 뭐예요? 고객수 곱하기 객단가. 고객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객단가에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럼 남자 머리 하시는 분들은 여자 머리 대비해서 객단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럼 남자 머리가 객수가 많아야 돼요? 여자 머리가 객수가 많아야 돼요? 남자가 객수 많아야죠. 그럼 몇 명? 1인 살롱 기준으로. 200명 하셔야 돼요, 200명. 하루에 10명씩. 오, 근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요, 왜 불가능해요? 저희 다 하시던데, 그렇게. 불가능한 거면 애초에 내가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30분 단위로 예약받는 선생님들이 하루에 10명을 못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디자이너인데 10시간 근무 때 남자 머리 10명을 못한다면 기술 성장부터 먼저 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200명의 고객을 확보했을 때 얻는 장점이 뭔데요? 남자 머리가 여자 머리에 대비해서. 아니,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정확하게 우리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총 고객수가 유리해져요. 자, 총 고객수는 뭐예요? 내가 매장에 입사를 해서 10년간 일을 했으면 10년 동안 받은 신규 총수. 1년 동안 일했으면 1년 동안 받은 신규 총수. 이게 총 고객수예요. 기존 고객 빼고 신규만 카운팅해서. 그럼 신규수가 늘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 신규수가 줄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잘 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남자 머리를 하는 사람은 총 고객수가 몇 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몇 명. 총 고객수 몇 명 정도가 중요하냐. 자, 이거는 커트 주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신입 디자이너에 빨리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커트 주기가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짧죠? 내가 매장을 이동하거나 내가 상권을 이동하거나 고객을 이탈시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상태에서 디자이너로서 다시 시작했다 이러면 총 고객 수를 다시 확보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객의 주기가 길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자 머리 하시는 분들은 2주 단위의 시그니처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리턴율이 나오는 왜? 왜? 자, 월 고객 수, 목표 고객 수가 200명인데 200명의 고객을 채우고 싶어, 월 고객 수를. 그러면 총 고객 수는 몇 명 있으면 돼요? 짧은 머리 기준으로. 100명! 100명 오면 200명 되잖아요. 두 번씩 자르니까. 그럼 빨라야 느려요? 빠르죠. 그러니까 오픈 할인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픈 할인 이벤트 왜 해요? 고객 수 확보. 한 달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고객 수가 찰 때까지 할인이 오픈 할인처럼 그 시기, 오픈 할인을 하는 시기에는요. 남성 커트를 하시는 분들은 길이를 길게 가시면 안 되고 짧게 가야 되고 다운펌만 해야 돼요. 아니면 볼륨 매직 오픈 할인 이벤트니까 50% 할인하니까 아이롱펌 해라, 볼륨 매직 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고객님 그냥 짧게 자르시고 다운펌만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시술을 많이 하면 고객 수 확보에 느려요? 빨라요? 느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술을 많이 안 해야 돼요. 커트 다운펌만 하셔야 돼요. 오픈 할인 이벤트 기간, 총 고객 수 성장이 중요한 시간, 이럴 때는. 그러면 총 고객 수가 늘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유효 고객이 몇 명이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유효 고객은 뭐냐면 전체 고객 대비해서 6개월 이내에 계속 재방하는 고객 수를 유효 고객이라고 우리가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스로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신촌점 들어가서 잘하는 선생님 기준을 놓고 볼게요. 8개월 근무했어요. 자, 전체 고객 8개월 동안 받은 전체 신규 몇 명이에요? 네, 1200명 받았죠.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엄청 많은 거죠. 왜냐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씩 신규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6개월 동안 40% 할인했어. 왜? 매출의 기본은 뭐예요? 객단가예요? 객수예요? 객수를 먼저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와 오늘 진짜 똑똑해질 거야. 객단가 안 중요해요. 매출의 기본은 객수예요, 여러분들. 객수를 못 채우면 객단가도 안 나와요. 객단가 엄청 높아져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 1200명을 받았을 때 내가 6개월 동안 리턴되는 고객이 몇 프로인지 그냥 포스만 봐도 바로 나와, 이렇게. 몇 명이에요, 지금?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분 시그니처 허쉬컷이거든? 뭘 하는 거예요, 시그니처를? 허쉬컷.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님, 요즘은 가벼운 게 유행이라 층을 내고 숱을 치고 사이드뱅을 자르고 앞머리를 자르셔야 돼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재방될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죠.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세일즈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클리닉을 넣는다 뺀다 이게 아니라 이 고객의 주기가 너무 기네? 6개월 이상 걸리겠네? 그러면 유효 고객 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내가 3개월 이내에 리턴될 수 있도록 고객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른다. 디자인을 넣어준다. 근데 이게 애초에 남자 머리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도 필요 없어. 남자 머리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자, 남자 머리 이번에 2,000점 달성한 우리 부티크점 이도 원장님 보여드릴게요. 매장 이동한 지 두 달 만에 2,000점 달성했는데 자, 전체 고객 몇 명이에요? 336명. 근데 2,000 했어. 왜? 더 이상 필요해요? 고객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고객이 336명이면 이미 풀 아니야? 남자 머리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남자 머리 장점인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남자 머리는 총 고객 수가 많이 필요 없고 유효 비율이 너무 좋다. 근데 예를 들어 여자 머리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문제인 거지. 자, 히피펌, 신입 디자이너가 히피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말리셔야 돼요. 네. 무제한 탈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뚝배기를 같이 끓여 먹으면서 네, 뚝배기에 담긴 내용물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줘야 돼. 네. 청국장이 되면 안 된다. 발효되면 안 된다. 얘기해 줘야지. 왜?
자, 신입 디자이너가 히피펌 시그니처로 잡아서 성장하려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인 살롱 기준의 디자이너가 한 달에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여성 고객 수는 125에서 150명밖에 안 돼요. 하루에 7.5명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4명 파마만 해도 더 이상 못해, 머리.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친구가 시그니처를 히피를 잡으면 히피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6개월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상이죠. 6개월 미니멈으로 잡아도 한 달에 내가 고객 수가 150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내가 히피펌으로 매출을 하고 싶다 그럼 곱하기 6 하면 돼요. 필요한 월 고객 수 곱하기 시그니처의 주기를 곱해보면 돼. 그럼 몇 명 필요해요? 700? 700? 150 곱하기 네, 150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돼요? 900이잖아. 아, 죄송해요. 700이 왜 나왔지? 약간 닭대가리라 그래요, 이럴 때는. 네. 꼬꼬댁! 네. 900명이잖아. 그럼 신입 디자이너가 총 고객 수 900명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신입 디자이너가 발령 받았을 때 여자 단발하냐, 숏하냐, 레이어드하냐 이거에 따라서 성장 주기가 다 다른단 말이야. 성장 주기가. 그리고 그거 아시죠? 매출이 왜 여러분들 퐁당퐁당 하는 줄 알아요? 유효 고객 수 부족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매출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시그니처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4년째 근무한 디자이너인데 총 고객 수 몇 명이에요? 1800명이죠.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1년 근무한 친구도 1200명이었는데 4년 근무한 친구는 왜 1800명일까요? 마케팅 방향성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케팅을 했을 때 의미 없는 마케팅을 하면 고객 수 늘지 않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네이버 리뷰, 네이버 페이. 단 한 번도 인기 스타일 올라간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월간 고객 수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리뷰를 50개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성장 안 돼요, 절대. 고객 안 들어와요. 디자이너 선생님들과 매장의 매출이 는다 적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리뷰스가 연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계속 퍼센티지가 올라가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줄어야 돼요? 올라가야지, 잘하면. 리뷰스가 올라가는 매장들은 자연스럽게 매출도 늡니다. 참고로 저희 이번에 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전에 디자이너가 이번에 신촌점 디자이너가 이번에 2000점 달성했거든요. 잘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고객수 해마다 늘어요, 줄어요? 고객수. 월마다 늘어요, 줄어요? 고객수 월마다 늘어요, 줄어요? 이게 빨간 게 고객수거든요. 고객수 지금 보면 늘어요, 줄어요? 늘죠. 왜 늘어요? 왜 연차수가 늘어간다는데 왜 개월수가 늘어가는데 왜 늘어요? 시그니처를 잡고서 미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허쉬펌만 하니까 허쉬펌만 한 지 6개월 됐어. 그러면 성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내가. 퍼포먼스 올라가면서 시술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점점. 정형화된 스타일을 해나가니까. 그럼 고객수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가. 근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1월 달에 1,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2,000만 원 달성했잖아요. 매출이 왜 늘었어요? 고객수가 늘었으니까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출을 늘리고 싶으면 고객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고객수를 늘렸을 때 아무 고객수나 늘리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시그니처로 잡고 있는 고객수가 늘어야 매출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재밌는 거는 객단가는요? 객단가는 얼마 늘었어요? 지금 보면 객단가는 47,000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65,000원, 6개월 동안. 객단가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할인만 줄였어요, 할인만. 저 때는 40% 할인했을 때고 이때는 지금 20% 할인할 때. 할인율만 조정했어, 객단가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매장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그니처 잘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장님들 위한 팁이니까 원장님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 롱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디자이너인데 롱을 해서 성공을 해서 디자이너가 됐어. 그래서 이제 실장이 되고 원장이 됐어. 그럼 내가 연차가 높은데 내가 지금 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년 차인데. 그쵸?
10년 차인데 내가 롱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왠지 알아요? 자, 내가 롱이라는 컨텐츠를 잡았을 때 이 고객의 연령층은 낮아요, 높아요? 낮죠? 그럼 나는 나이를 먹어. 저 지금 40이잖아요. 지금 제 주 고객층의 연령대가 몇십 대냐면 50대, 60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고객들이 롱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 고객들은 머리를 자를 거고 중단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중단발을 할 거야, 이 고객들은. 그럼 당연히 내가 연차가 올라가면서 바뀌어야 되는 건 뭐예요? 시그니처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좋은 건 이거야. 자, 롱이 주기가 빨라요? 미디움이 주기가 빨라요? 미디움이 주기가 빠르죠. 그럼 내가 원장이 됐을 때 신규를 많이 받지 않았지만 고객 수를 늘리면서 매출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시그니처를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저희 이번에 그 카이퍼포머 된 지하 원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지하 원장님이 원래 롱 레이어드 펌이 시그니처였어요. 카이성 처음 들어왔을 때. 근데 원장이 됐거든요. 디자이너들이 다 미디움부터 롱까지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지하한테 그랬어요. 지하야, 너 그거 그냥 하지 말고 숏컷 잘라. 6개월 동안 나랑 사순커트 연습하면서 숏컷 배우고 숏컷 배우면 너 그냥 숏컷 해. 그랬더니 자기는 숏컷을 해본 적이 없대, 미용을 하면서. 근데 6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자라고 얘기해서 6개월 만에 숏을 시그니처로 추가해서 고객을 모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숏컷 고객은 리턴율이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고객의 시그니처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 고객들이 선택하는 디자이너의 직급과 연령도 한정적이에요. 숏컷을 좋아하는 고객들은 보통 30대, 40대 디자이너들 많이 고르거든요. 20대는 숏컷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고객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변경을 줬더니 고객수, 총 고객수 200명 갖고 월 고객수 200명 달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경력이 많으신 분들 시그니처 변화를 주지 않으면 매출 떨어져요, 무조건. 그래서 시그니처에 대한 개념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경력이 올라갈수록 고객의 주기가 너무 늘어질수록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프로모션인데, 프로모션은 가격에 대한 가성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정헤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재밌는 데이터인데, 데이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매출 현황 요약 들어가서, 서비점 들어가고, 자, 이 선생님이 이동을 해서 최근에 매장을 더 큰 데로 이동 전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 4월 달에 놓고, 4월 30일 놓고, 저 지현 선생님, 제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떨어져요. 자, 지금 이 디자이너 선생님이 4월달, 그러니까 5월부터는 이직을 해서 5월 매출은 반반이라서 지점 두 개를 봐야 되고, 4월 이전, 이직 전이라 이제 4월은 월 총 데이터인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매출 얼마 했어요? 4천 했죠, 실매출. 저희는 참고로 선불권 안 팔아요. 선불권 안 파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선불권을 하고 싶다면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떨 때? 내가 만일 현금 자금을 빨리 확보를 해서 지점을 확장하거나 지점을 이동하거나 혹은 뭔가 내가 사업을 조금 더 현금을 가지고서 확보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 하셔도 돼요, 선불권. 1년 동안 오픈하고 1년 동안 바짝 팔아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자금을 확보를 하고 이걸 갖고 미용실을 하나 더 내고 싶다 이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선불권을 하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실매출이 높아요, 선불권 매출이 높아요? 실매출이 훨씬 높아요. 제가 이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뭐 저 원래 약간 되게 투명한 사람이라, 네, 저 투명합니다. 머릿속이 투명한 사람이라 뭐 회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회계대표님이 실제로 저한테 보내준 정산표 그냥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매장의 정산율이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순수 지분 갖고 있는 6개 매장의 정산표예요. 순수 다 제 거, 카이정 거.
자, 인건비 비중 미치지 않았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턴이랑 디자이너랑 있으면 인건비 비중은 50% 무조건 넘어요. 왜요? 당연하죠. 인센티브 기본 30%. 저희 32% 스타트거든요, 인센티브. 부가세 카드 수수료 다 띄고. 근데 거기에 인턴 붙으면 인건비만 50% 넘어요, 전체 매출에.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임대료 비중 보이죠? 관리비. 관리비는 세금, 종합소득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비는 이제 소득세도 포함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품 때 지금 저희 평균 몇 프로 나와요? 2%에서 3%대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선불권을 안 하면 이렇게 돼요. 네. 선불권 하시면 인건비 비중이랑 제품 때 비중 더 올라가는 거 아시죠? 왜? 할인을 해줬는데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제품은 계속 정가로 사용되니까 당연히 뭐가 올라가요? 비율이 10%로 넘어가요. 10% 이상. 선불권을 하시면. 그래서 이익금 보면 이익률 지금 세금 다 정산하고, 그러니까 총 매출에서 10%의 세금을 제한 상태에서의 총 이익률이니까 지금 이익률 이 정도 나오거든요. 자, 디자이너 선생님들 인센티브 몇 프로 정산 받으세요? 평균 30% 이상 정산 받으시죠. 근데 저 지금 제가 여기에 매장 이 6개 못해도 25억 정도 제가 투자했거든요. 6개 매장에. 저 25억 지금 제 돈 넣어놓은 매장이에요. 이익률 15%면 저 이거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참고로 제가 중간에 죽으면 전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죽질 못할 것 같아. 무덤에서 나와야 돼. 돈을 누가 벌고 있어요? 그냥 진짜 막말로? 제가 이래서 매장 오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리더들 이익률이 진짜 잘 나와야 25%고 평균 다 15%예요. 우리 선불권 안 팔아도 15%라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선불권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내 건물이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 건물이면 선불권 하셔도 돼요. 진짜. 내 건물이면 선불권 해도 되고 내가 현금 빨리 모아서 약간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할 말이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 요즘 그런 거 유행하더라고요. 그 아카데미들마다 뭐 약간 이렇게 보증금식으로 돈 걸어놓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 교육 다 수료하면 돌려주고 수료 못하면 거기서 차감하고 이런 거 아카데미들마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거 다 폰지사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돈으로 사업하는 거야 다들. 다 수강생들 돈 땡겨다가. 네. 저는 이거 정도 경영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프로모션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모션 메뉴, 내가 예를 들어 허쉬펌이나 레이어드펌이나 어떠한 프로모션 만들었을 때 원가율이 3% 이상 넘는가를 반드시 계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가율, 제품대가. 왜 인건비는 무조건 50% 깔아요, 안 깔아요? 50% 깔죠. 요즘에 지방의 개인 살롱들 보면 인센티브 몇 프로 줘요? 보통? 강릉에 요즘에 취업난이 진짜 심각하대. 디자이너가 아예 없대. 강릉 이런 데는요, 막 대학교 앞에, 강릉대 앞에 막 대학교 앞에는 인센티브 65%, 70% 줘도 안 온대요. 진짜. 원장님들이 막 지금 엄청 속상해요. 지금 전국이 난리야. 그 인재난 때문에. 그래서 디자이너 인센티브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것도 제가 손가락까지는 걸기 좀 그렇고 머리털을 다 밀고 여러분들한테 확답 드릴 수 있는데 대한민국 인센티브 3년 이내에 5% 이상 전국 평균치 다 내려갑니다. 저는 20% 후반대로 다 내려갈 거라고 봐요. 왜? 못 버텨, 리더들이. 수익률 15% 갖고는 매장 운영 못해. 그래서 다 될 거예요. 만약 3년 뒤에 인센티브 안 떨어지면 바리깡 들고 찾아오세요, 저. 네, 제가 시원하게 저 한 말 지키는 스타일인 거 아시죠? 네, 밀게요. 네, 진짜 찾아올 것 같다, 근데.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매장에서 일을 할 때 이거 진짜 나 너무 부탁하는데 선생님들 매장에서 일을 할 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줘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프로모션 만들었을 때 제품 때 3% 넘지 않게 만들어줘야겠다. 인건비 50% 이내로 방어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한 시간을 일을 해.
그럼 한 시간 동안 나가야 되는 인턴들의 급여가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인턴을 데리고 일하는 매장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트를 한 명 잘라 했어요. 2만 5천 원에 커트를 한 명 잘랐어. 그럼 한 시간에 두 명 자를 수 있으니까 난 5만 원 버는 거죠. 그럼 매장에 얼마 들어와요? 5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매장에 입금되는 돈은 얼마예요? 부가세 10% 빼고, 카드 수수료 3% 빼고, 그리고 나머지 돈이 들어와요. 그럼 5만 원을 벌었을 때 매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한 4만 7천 원 정도 입금이 돼요. 4만 7천 원에서 4만 6천 원 정도? 10% 빠지면 5천 원 빠지, 5% 빠지는 거니까. 근데 왜 입금되는 돈이 그렇냐면 처음에는 엠페이 수수료랑 카드 수수료만 차감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거기에서 원장님들은 다시 10%의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 기간에 다시 내지. 카드 매출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되게 심각한 건 뭐냐면 5만 원의 매출은 디자이너들이 올렸지만 실제로 매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15% 정도 차감이 된 7,500원이 빠진 42,500원이 입금돼요, 실제로. 5만 원의 매출을 했지만. 그럼 거기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5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디자이너 인센티브가 30%면 15,000원이 빠지는 거예요. 42,500원에서. 그럼 얼마 남아요? 2만 7,000원이 빠지죠. 그럼 거기에서 인턴 1시간 시급 얼마예요? 만 원이요? 인턴 한 명 채용하면 나가야 되는 돈이 얼만데요? 설마 213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저 오늘 저랑 같이 약간 노동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노동료를 불러드릴 거예요, 제가? 인턴 최저 시급 210만 원, 퇴직금 20만 원, 4대 보험 20만 원, 253만 원, 교육비 20만 원, 식비 20만 원, 상주비 10% 하면 대략적으로 최대 300만 원 매장에 지출되는 금액. 최소 265만 원 지출돼요. 그래서 저희는 식비 안 줘요. 카이정의 복지 별로 안 좋아. 디자이너들 인턴 식비 없어요, 저희. 재료 때 어떻게 3% 나오는지 알아요? 저희는 PPT, LPP 안 줘요. 그 외에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모든 비품 다 지원 안 해줘요. 왜? 재료비 방어 못하면 수익률 떨어져서 매장 망하는데? 어떡하라고요? 나도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돈을 벌었을 때 투자한 인테리어 값이라도 나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자선 사업 할 순 없잖아요, 저도. 그쵸? 그럼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대략적으로 인턴 한 명 채용해서 한 시간 굴리면은요, 평균적으로 14,000원 정도가 빠져요. 아까 얼마 남는다 그랬어요? 27,500원에서 13,000원 정도만 빠져도 14,500원이거든요. 커트 두 명 잘라서 5만 원 버는 매장에 인턴이 있으면은요, 인건비랑 부가 수수료, 카드 수수료만 빼도 이미 만 원 초반밖에 안 남아. 근데 대박인 거 알려드려요. 여기서 임대료 내셔야 돼요. 여기서 재료비 내셔야 돼요. 여기서 공과금 내셔야 돼요. 여기서 치킨도 사줘야 되고요. 햄버거도 사줘야 되고요. 회식도 해야 돼. 내가 회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돈이 없어. 심각하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미용실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걸 끊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경영 방어로. 첫 번째, 선불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매출로 간다. 수익률 올라가죠. 재료비 몇 프로? 3%. 저희 3% 이상 나오면 특별관리 매장이에요. 제품 주문 안 받아요. 진짜 제품 주문 안 받아요. 그 달에 제품대가 5% 나오잖아요. 그러면 3% 이상 오더되는 금액은 디자이너들이 각자 알아서 사서 쓰라 그래요. 저 안 해줘요. 왜? 그래야 내가 인턴을 안정적으로 채용해주면서 매장을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리더예요. 근데 저는 리더들이 이렇게 경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그러면 내 매출에서 까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출혈이 너무 커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디자이너들이 프로모션 만들어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시술 시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된다. 고객이 사용되는 제품대가 커져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줄어들어야 된다. 마지막, 인력 사용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업세일즈를 할 때 여러분들
클리닉을 3스텝으로 들어가는 거랑 약에게 약제 가격을 올려서 받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에요? 약제 가격을 올려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요? 왜요? 시간이 동일한데 업세일즈 되는 거죠. 그게 클리닉이 업세일즈 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8만 원, 10만 원짜리 클리닉을 약제에 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약에 넣어서 믹싱해서 쓰는 클리닉에 그 클리닉제를 앰플을 1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죠.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만 원? 5만 원? 그게 결국에 업세일즈 방법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만 원이 추가됐고 3스텝으로 들어가고 인턴이 클리닉 작업을 했다. 이러면 업세일즈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갔고 시술 소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잖아. 그럼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돈을 받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자, 뿌리펌이나 중간 매직을 했을 때는 가격을 다 받아야 돼요? 덜 받아도 상관없어요? 가격을 할인해줘야 돼요? 아니면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지. 자, 뿌리펌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은 디지털 펌 와인딩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뿌리펌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럼 뿌리펌을 할인해주면 결국에는 그럴 거면 디지털 펌을 두 명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쵸? 그게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 수 238명으로 어떻게 매출을 3천 이상 하는 디자이너들을 만들어내냐면 시술 비중으로 승부해요. 전체 238명 중에 80%의 고객이 시술을 해야 되고 그 80%의 고객이 시술을 했을 때 시술비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되고 사용되는 원가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고 시술 시간은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매출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식을 안 세우고 단가, 고단가 전략 한번 머리를 했을 때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아야 되고 부가 시술이 많이 들어가서 중간 매직하고 뿌리펌하고 그 세팅 말고 45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잘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시술 시간도 4시간, 5시간으로 올라갔잖아. 그럼 잘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는 게 프로모션이에요. 그럼 이거 프로모션 가격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자, 매장의 모든 가격을 다 측정해 보세요. 자, 뿌리 염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뿌리 염색을 하면 뿌리 염색 비용이 우리 매장이 얼마여야 될까? 이게 계산이 불가능하면 경영 손해를 보는데 서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자, 뿌리 염색하는 데 들어가는 총 연모제의 양은 80g이라고 놓고 봅시다. 그럼 1제가 40g이고 2제가 얼마예요? 40g이죠. 그럼 예를 들어 밀본을 했을 때 밀본 평균 전국 납품 금액이 5,8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밀본 기준으로 원가가 3,000원 소요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밀본은 12개 단위로 주문했을 때만 산화제를 공짜로 주거든요. 그럼 제품장은 오더했을 때 몇 개 단위로 해야 돼요? 무조건 12개. 근데 이렇게 안 하는 매장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산화제를 다 사는 사람들. 그러면 3,000원이 원가라고 놓고 봤을 때 뿌리 염색했을 때 제품대를 5% 밑으로 방어하려면 얼마 받아야 돼요? 6만원 이상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만 5천원 받아야 제품대가 3%대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카이정웨어가 뿌리 염색을 6만원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익률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더 올리거나 연모제를 더 저렴한 걸 쓰던가. 그래서 저희는 뿌리 염색은 사사키로예요. 네. 왜 사사키가 용량이 120g인데 밀본이랑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3%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펌제. 지금 뭐 로레알 쓰시고 웰라 쓰시고 시세이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펌 단가 제가 계산해드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성 펌 한 명 하는데 펌 보통 펌제 얼마씩 몇 그램씩 들어가요? 100g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맞거든요. 그럼 한 팩에 몇 그램이에요, 여러분들? 한 팩에 몇 그램이죠? 보통 400에서 800g 정도 돼요. 400에서 800g. 그럼 400g 기준의 펌제로 설명을 해드리면 가격 나오죠. 자, 밀본 그 네오시리오 펌제 몇 그램이죠, 여러분들? 오, 몰라요?
400g이잖아요. 그쵸? 네오 시리오 펌제가 납품가가 보통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18,000원? 자, 그러면 이거를 최소 4명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8,000원 나누기 4 하면 얼마 나와요? 4,000? 4,500원 정도 나오죠. 이게 펌 한 명의 펌제 원가거든요. 그럼 제품대를 5% 밑으로 방어하려면 펌을 얼마 받아야 돼요? 얼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10만원 이상 받으면 5%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염색을 많이 하는 것과 펌을 많이 하는 것 중에 매장 수익률이 뭐가 더 높아요? 똑같은 매출일 때? 펌. 그래서 카이정헤어가 염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염색 안 해요. 네. 저희 염색하러 오잖아요. 탈색하러 오면. 그러면 그냥 베이바이 허세기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베이바이 허세기 두고 왜 카이정헤어 오냐고. 순식히 가시라고. 왜 탈색을 카이정헤어 와서 하냐고. 애들이 뭐 탈색제 좀 비싼 거 그 뭐지 로레알이나 웰라 거 탈색제 그거 한 통에 막 6만원 5만원 하는 거 이런 거 도야 탈색 잘 나오니까 그거 놔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애들아 탈색을 프로모션 하지 마 그냥. 왜요? 수익률이 안 나와. 그리고 탈색 프로모션을 만들어서 고객 탈색하면 펌 비중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그럼 안 하는 거야 우리. 되게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리더들이랑 다르게 저는 4년 동안 매장 직영점만 완전 100% 직영점만 6개 만들었고요. 저랑 투자 비율을 맞춰서 디자이너 원장님이랑 맞춰서 오픈한 매장이 저희가 전체 매장에서 11개고요. 네, 제 완전 직영점 6개, 투자 매장 5개, 투자 비율에 맞춘 저희가 가맹점이 지금 6개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직영 매장을 제가 오픈하면서 얻은 팁이 뭐냐면 아 이거는 회수 못하겠다. 네, 힘들어요. 회수 자체가 힘들어. 왜냐면 제가 카이정헤어 석유점 오픈해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 빚졌거든요. 장사 안 돼서. 네. 마음이 아프죠? 그 빚을 어제 다 갚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뭐지 약간 약간 북한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다 갚았어요. 제가 그 돈을 빚을 져서 우리 아버지한테 빌렸는데 아버지는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제가 왜 잘 됐는지 아시겠죠? 계좌번호 8,400만원 잔금. 정훈아 시간 되면 전화해. 왜 전화하라고 했는지 알아요? 빚을 갚는 달은요, 그 달에 이자도 줘야 되는 거래요. 네, 이자를 한 번 더 내놔라. 저는 저희 부모님 존경해요. 네, 끝까지 받으시더라고요. 신랄 같은 희망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 혹시라도? 이걸 그냥 네, 넘어가지 않을까. 네, 어제 해서 이제 통장이 거의 또 바닥에 났죠. 이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분들이 프로모션 만들거나 매장 운영했을 때 할인 정책을 펼치시더라도 저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데 이거를 배우시면 여러분도 오늘 진짜 좋으시거든요.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가격은요, 무조건 정가, 판매가, 그리고 뭐야? 할인가가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면 미용하시면서 매출 손해를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이걸 개념을 알아야 돼. 자, 판매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판매가? 지금 현재 내가 이 가격을 걸어놔야 판매되는 가격을 판매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정가는 뭐예요? 정가는? 내가 이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판단한 가격이 정가예요. 할인가는 뭐예요? 많이 팔기 위해서 할인을 많이 넣은 게 할인가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매장에 첫 번째로 정해야 되는 가격은 세 개 중에 뭘 먼저 정해야 돼요? 판매가를 먼저 정해야 돼. 판매가.
그럼 예를 들어서 아, 이 동네는 커트를 2만 원에 올려놓지 않으면 판매되지 않아. 그럼 2만 원의 판매가를 먼저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잘 팔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가로 설정하면 돼요. 그럼 정가는 몇 프로 정도 차이 나면 돼요? 정가는 3만 원 정도로 두는 거죠. 아, 내가 장사 잘 돼서 손님이 많아졌을 때 최대치로 3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할인가는요? 할인가는 정가에서 40% 정도 할인된 금액을 할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빠져요? 40% 하면? 만? 만 얼마 돼요? 18,000원 되죠. 이게 비즈니스의 기본 전략인 거예요. 자, 그럼 오픈 할인 하면, 오픈 할인 이벤트 하면 정가, 할인가, 판매가 중에 뭘로 놓고 팔아야 돼요? 할인가로 놓고 팔아야죠. 그래서 저희는 오픈 할인 이벤트를 40%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판매가를 정가로 뒀기 때문에 40% 할인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자, 고객 수가 늘고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잘 나와서 우리가 더 이상 할인이 필요하지 않아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몇십 프로의 가격 인상을 이룰 수 있어요? 40% 이룰 수 있는 거예요. 30%, 20%, 10%로 줄여나가면서 가격을 계속 고객 수 대비해서 가격 인상하지 않아도 할인율 조정으로 어떻게 해요? 업세일즈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카이정웨어 연대 신촌점이 매출이 고속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 수를 늘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할인가를 계속 조정하니까 특별하게 가격에 인상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신촌점의 매출 데이터인데 처음에 80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5월 달에 1138명으로 고객 수가 매달 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매출도 1월 달에는 4520, 오픈한 달에는 2300만 원. 오픈한 달 2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5월 8개월 만에 7269만 3,280원까지 올라왔을 때 노하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가, 판매가, 할인가를 설정할 때 정가를 높게 설정하고 할인가를 세게 두고 40%로 판매가를 적정 가격치에 두면서 고객 수가 늘어나서 예약이 점점 찰수록 뭘 조정해준다? 할인가를 조정해준다. 그러면 객단가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모션은 프로모션 짤 때도 마찬가지로 정가, 할인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가, 할인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가, 할인가, 판매가를 중요하게 세팅해 놓고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치와 팔아야 되기 위해서 최대 할인해 주는 수치와 중간 가격을 다 설정해 놓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모션은 이런 것들만 잘해도 상타는 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계산해 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매출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시그니처 프로모션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 고객 수가 빠지거나 객단가가 떨어진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고객 수가 떨어지는 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핸드 들어가셔서 고객 수 동향에서 유효 고객수와 총 고객수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럼 매출이 떨어지는 건 어디서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월별 성장률 분석 들어가셔서 객단가가 떨어지는지 판단해 보면 돼요. 근데 객단가가 점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시술 비중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시술 비중이. 그러니까 전월 대비 고객수 대비 고객수는 같더라도 시술 비중이 떨어지면 객단가는 떨어져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용하면서 목표를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시술 비중을 맞춰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술 비중. 그래서 펌 비율, 목표 펌 비율, 목표 염색 비율, 목표 클리닉 비율, 이게 디자이너별로 다 달라야 돼.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보고 저희 이제 나머지 시간 MPA랑 마케팅을 또 한번 빠박 해보죠. 자, 석유 사거리점에 들어와서 자, 지현 선생님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매출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5월, 4월까지 온전히 근무했으니까 고객 수는 250명 정도 놓고 보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매출 비율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2월, 3월, 4월 동안 3,700, 4,000, 4,000 이렇게 해서 혼자서 엄청나게 높은 매출을 완성시켰죠.
근데 이 매출을 했을 때 이 디자이너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매출 현황 요약에 들어가서 이 선생님의 매출을 분석해 놓고 보면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놓고 예를 들어 3월 매출을 저희가 놓고 보자면 자, 지원 놓고 보면 이렇게 매출 비중이 떨어지거든요. 자, 펌 비율이 몇 프로예요? 전체 매출 비율에서? 60% 정도 나오죠. 커트 비율 몇 프로예요? 13%죠. 커트 비율. 커트 비율 13%, 펌 비율 58%, 염색 비율 몇 프로예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전체 매출 대비해서 클리닉 비율이 몇 프로 나와요? 17%. 3천 이상 매출하는 디자이너는요, 클리닉 비율이 무조건 15% 이상 나와줘야 돼요. 15% 이상. 왜 그러냐면, 3천 이상 하는 디자이너들은요, 클리닉 비율이 낮으면 그 매출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세일즈라고 얘기하는 클리닉을 판매하는 기간은 최소 매출 2천 전부터, 2천만 원부터, 실매출 2천만 원부까지는 클리닉 하시면 안 돼요. 그때까지는 순수 커트, 펌, 염색 비율로만 승부해야 돼. 그래서 2,000점 이상 매출 달성했을 때 내가 2,000점 이상 하고 싶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클리닉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그거예요. 1,000만 원 실매출 달성하는 디자이너가 클리닉 얹어서 1,500 하는 거는요,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첫 번째는 고객 이탈률도 커지고 두 번째는 장기 숙성도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그만한 인력 확보가 안 돼 있거든. 예를 들어 실매출 3,000 하면 인턴 최소 2메인으로 붙잖아요. 2,000 하면 원메인 정도 쓰면 되거든요. 전 1,500까지는 그냥 혼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500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1,500 매출하는 디자이너의 매출 포지션 보면은요. 1,500만 원. 자, 고객 수 몇 명이었어요? 1인 살롱 기준으로. 150명. 그럼 객단가 얼마예요? 10만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시술 금액 구하는 방법은 너무 쉬운데 커트 비중이랑 펌 비중 봤을 때 커트 비중 30%, 펌 비중 70% 정도라고 놓고 보면 고객 수 45명, 여기 105명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커트 2만원 받았을 때 커트 매출 90만원, 펌 매출 1,410만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1,410만원 나누기 뭐 하면 돼요? 105 하면 평균 시술 금액 나오죠. 얼마 나와요? 14.8만원. 105명의 고객을 평균 14만원만 받아도 얼마 나와요? 매출 얼마 나왔죠 아까? 1,500. 쉽지 않아요? 그쵸? 1인 살롱 이렇게 매출하셔야 돼요. 14만원짜리 15만원짜리 매출로 전체 고객 중에 105명을 파마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펌 비중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면 펌 비중 내려가요 올라가요? 가격이 내려가면 펌 비중 올라가죠. 15만원짜리 펌을 팔면 고객이 펌 고객 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계산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3천이 목표인 디자이너는 고객 수가 몇 명 정도 돼야 될 것 같으세요? 250명. 그럼 객단가 얼마 나와요? 3천 마이너스 나누기 250 하면 객단가 75,000원 나오네요. 그럼 75,000원 객단가. 그러면 커트 비중 똑같이 30%, 펌 비중 70%라고 놓고 봤을 때 250명 대비한 고객수니까 75명. 여기에서 갑자기 계산 안 됐나? 175명. 아, 맞아요. 자, 175명. 그럼 커트 2만원일 때 여기 매출 150만원. 2,850만원을 175명으로 하면 되거든요. 자, 2,850만원 나누기 175명 하면 인당 펌단가 얼마 나와요? 16만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500 하는 선생님이 2,000만원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00 하는 사람들이 2,000만원 이상 하고 싶어. 3,000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펌 비중을, 제가 지금 펌 비중을 바꿨나요? 아니죠. 똑같죠. 단가만 얼마 더 올라갔어요? 2만원 더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객수가 바뀌었잖아. 고객수가 150명에서 250명으로 바뀌었죠. 그럼 인턴 채용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죠. 내가 지금 1,500만원의 매출을 150명으로 하고 있으면 고객수를 늘리지 않으면 3,000만원 매출 못해요. 근데 원메인으로 3,000을 왜 못해?
저 원메인으로 3,000이 아니라 5,700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고객수 늘리면 되죠. 고객수 350명. 저거 5,700만원 했을 때 실매출 원메인으로. 파마 가격 18만원. 15만원 펌에 클리닉 3만원 추가. 근데 이거 뭐로 추가? 서포라리스로 업그레이드 하던가 앰플 추가하던가. 그럼 나는 커트 자르고 내 메인은 펌 열심히 하고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계산이 돼야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번 달에 매출이 얼마였어요? 얘기할 때 목표 매출, 목표 고객수, 목표 객단가, 커트 비중, 펌 비중, 그에 따른 시술 가격, 이거 모르면 계산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CS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이거는 같이 읽으면 되고요. 그냥 좋은 CS를 목표로 좋은 철학을 가지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자료로 제공하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것만 들으시면 오늘 강의 끝납니다. 자, 10분 정도만 저희 열심히 들어봐요. 자, 그래서 저희가 포피믹스 전략으로 해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케팅은 상품성의 배치를 잘할수록 성과를 많이 본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신촌이 성장률이 좋아서 제가 신촌점 데이터로 좀 봐드릴 거고, 데이터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셔서 쭉 들어오고, 쭉 들어와서 여기에서 통계로 들어오세요. 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내 매장의 스마트 플레이스. 자, 그러면 지금 월간 유입률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월간 유입률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들? 월간 유입률 얼마나 나오죠? 제가 지금 저희 매장의 월간 유입률 몇 프로 정도 나오죠? 자, 한 주에 유입되는 고객이 지금 3,000명이에요 저희 매장 플레이스에. 그러면 3,000명이 한 주니까 4주를 곱하면 월에 몇 명의 고객이 유입되는 거예요? 자, 12,000명의 고객이 현재 유입이 되고 있죠. 그럼 12,000명의 고객이 유입이 됐을 때 예약률을 놓고 보면 예약률 10% 나와야 안 나와요? 예약률 10%. 고객 유입 대비 예약률 10%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플레이스를 세팅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정확한 수치예요. 유입률 대비해서 예약률이 몇 프로 나와야 된다? 10% 이상 나와야 돼. 최대 2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잘 되는 매장들 기준으로. 그럼 현재 1,000명 유입되는 매장 기준을 놓고 보면 플레이스 유입률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플레이스 유입률이? 제가 할게요.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자, 현재 1,000명 유입되는 매장들 기준으로 한 주에 예약률은 몇 프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100명 나와야 된다는 거죠. 쉽잖아. 그러면 플레이스 먼저 체크할 때 기간별로 유입률과 예약률을 체크하세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예약률 몇 프로 나왔어요? 유입률은 동일한데 예약률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죠? 정상적으로 매장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는 팁은 뭐냐면, 자, 저희 400명 예약하는데 400명 중에 리뷰 몇 명 썼어요? 233명. 50%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플레이스 예약률 대비해서 리뷰율이 50% 안 나오면 죽은 매장이에요. 망한 매장. 플레이스 순위를 절대 못 올려. 왜냐면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고객이 세 가지 활동을 해줘야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첫 번째는 고객이 미용실을 검색할 때 미용실을 직접 검색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매장에서 카이정헤어 석유점 검색해주세요 이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수치도 여기에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놓고 보면 유입 키워드 놓고 보면 여기 보면 뭐가 가장 높아요? 카이정헤어가 가장 높고 카이정헤어 신촌이 높죠. 이렇게 매장을 직접 검색하는 매장들이 플레이스 순위가 무조건 높아요. 이게 로직이 이번 달에 한 번 더 수정이 됐고 2월 달부터 바뀐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이버가 클릭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사랑이야. 그럼 우리 매장을 정확하게 검색하고 들어와야지만 우리 매장의 플레이스 순위를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실험했거든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인스타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저희 브랜드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라, 이제 이 브랜드 전 지점 다 플레이스 순위 오른다. 제가 분명히 저희 애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죠. 미용인들이 대략적으로 제 인스타에서만
230만 명이 그 릴스를 봤어요. 230만 명이. 게시물 5개로 뷰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80만 뷰 정도 나왔거든요. 게시물 4개로. 몇 명이 검색했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이거 시간 더 들어도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에 중요한 거고 일부러 제가 이 내용 설명드리는 거는 시간이 늦어졌을 때 여러분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마케팅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마케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마인드 교육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되면 다 가. 내가 강사만 20년이에요. 자, 여러분들 마케팅 할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를 무조건 봐야 돼. 그게 뭐냐면 자,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봐요.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현재 플레이스 순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가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이것만 보면 우리 매장이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를 예측할 수 있어. 어떻게? 검색어 트렌드 들어가신 다음에요. 기간 전체로 설정하시고요. 여기다가 카이정 헤어라고 입력해 보시면 돼요. 본인들 브랜드. 이렇게. 그럼 여기서 검색해보면 자, 저희 브랜드 4년 동안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검색 데이터 수치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이러면 플레이스 순위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브랜드인 거예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00점에 근접할수록 플레이스 순위를 잘 줘요. 그럼 현재 여러분들 플레이스 순위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랩 데이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플레이스 순위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야 돼. 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네이버에서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는 고객들이 정확하게 우리 브랜드를 검색하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쉬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근에 갑자기 급하게 플레이스 순위가 올라갔다 떨어진 브랜드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자, 공서체 보이시죠? 네, 플레이스 순위 왜 올라갔었는지 보이시죠? 이 브랜드는 저한테 상 줘야 돼요. 네, 제가 올려줬잖아요, 플레이스 순위. 아, 진짜. 제 인스타 보고 대략적으로 유입됐던 고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브랜드 17개 지점 수준까지 검색량이 나왔었어. 딱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이 프랜차이즈 플레이스 순위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저는 참고로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수치적으로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플레이스를 연구해서 카이정웨어 전지점을 가지고서 5년 동안 누적 매출 500억 만든 노하우는 뭐냐면 저희는요 네이버 엠페이를 감으로 하지 않아요. 다 테스트해봐요.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시술 건수 가장 확실하게 오르는지 플레이스 순위 오르는지 확실하게 보거든요. 자,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플레이스 순위 오르는 방법. 키워드. 무슨 키워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들어왔을 때 고객님들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 매장 검색했을 때, 직접 검색했을 때 플레이스 순위가 오른다. 하나 알려드렸죠. 자, 두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리뷰가 올라가야 돼요. 리뷰가. 엠페이 결제랑 상관없이 리뷰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 엠페이 결제뿐만 아니라 영수증 리뷰도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뷰 작업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요. 카드 승인된 영수증 무조건.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도 안 되고 카드 승인된 영수증을 고객이 끊어가고 그걸로 리뷰를 써주면 무조건 플레이스 순위 같이 올라요. 영수증 리뷰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이버에서. 왜냐면 영수증 리뷰가 저번 달에 개편됐어요. 원래는 이제 그 가짜 증빙 영수증도 다 리뷰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카드 승인 번호가 있는 정상가 영수증 리뷰는 다 돼요. 그래서 영수증 리뷰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반 리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반 리뷰 받을 때 팁은 뭐냐면 반드시 고객이 결제했을 때 예약 후에 이게 중요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리뷰를 써줬을 때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예약 후에 방문을 한다. 네이버 페이를 결제한다. 리뷰를 받는다.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면 리뷰 100% 카운팅 다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약을 받는다. 두 번째 뭐다? 고객이 엠페이 결제를 한다.
세 번째 뭐라고요? 리뷰를 받는다. 예약을 한다, 방문을 한다, MPA 결제한다, 리뷰 받는다. 이게 순서대로 이용이 되면 100% 시술 건수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틀려지면 인정을 안 해줘요. 네이버가 요즘은. 업데이트 돼서 저희가 다 실험해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MPA를 결제할 때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자,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이버 예약으로 들어와서 자, 예약을 누르시면은요. 예약을 누르면 여기에서 네이버 MPA를 예약하신 고객들을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고객 한 명을 제가 이제 지칭을 해보죠. 자, 현재 이 고객이 뭘로 예약했어요? 여성 커트로 예약했죠. 그러면 시술 스타일 추가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여성 컷에만 초록 색깔 문구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만 결제가 가능해요. 네이버에서.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 커트 예약 들어온 거니까 펌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염색 안 돼요. 커트만 가능해요. 네이버는 현재 고객이 예약한 것만 결제할 수 있도록 다 인증하는 시스템 바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뉴를 만들 때, 여러분들, 디자이너가 상품 메뉴를 만들잖아요? 세 가지를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첫 번째, 특수 문자 넣으시면 안 돼요. 인식 잘 안 돼요. MPA.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랑 영어 쓰셔도 안 돼요. 인식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이정, 볼륨 매직, 펌 이런 식으로만 만드시면 돼요. 뭐 가로 열고 카이정, 뭐 탑 카이정, 뭐 방문율 1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로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컷 만들었을 때는 마지막 끝날 때 무조건 커트라고 써야 돼요. 컷, 컷, 컷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디자이너가 메뉴 만들 때 세린 여성 디자인 커트 이렇게 만들면 인식이 잘 안 돼요. 커트는 무조건 컷. 그리고 펌은 무조건 펌. 염색은요? 컬러예요, 염색이에요? 컬러예요, 염색이에요? 염색이에요, 컬러예요? 컬러.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메뉴 이름을 맞춰서 SEO, 이게 SEO예요. SEO 동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고객이 펌으로 바꿨다. 커트로 들어왔는데 펌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거는 핸드에서 결제하시면 안 돼요. 네이버로 들어오셔서 이 칸 안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서 펌을 선택을 하시고 시술 스타일 추가하기를 누르면 둘 다 인식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세팅하셔서 여기서 결제하고 핸드에서는 매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다른 건 뭐냐면 자, 여기 네이버 예약 들어와서 체크해 보시면 자, 스타일리스트 들어와서 보면 여기에서 자, 시술 건수 보이시죠? 다른 매장에 대비해서 시술 건수가 압도적으로 엄청 높아요. 예를 들어서 객수가 진짜 많은 매장들 보여드리면 카이정에 이제 저희가 용인 강남대점이 이제 객수 매장으로 좀 유명한데 자 용인 강남대점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 MPA 결제된 거 양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디자이너들 MPA 결제 건수 누적 결제 건수 보이시죠? 다른 브랜드들이 저희를 절대 MPA로 못 이기는 이유가 저희는요 첫 번째는 어뷰징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커트를 예약하면 커트만 선택해서 보내고요. 펌만 예약하면 펌만 예약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메뉴를 다 MPA가 인식될 수 있도록 초록 색깔 버튼이 떴는지 안 떴는지 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놔요. 그리고 핸드랑 다 맞춰놔요. 예를 들어 고객이 그런 게 있어. 자, 주민실장한테 볼륨 매직으로 예약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예약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뭘로 결제해야지 네이버 건수가 인정이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그린 배지를 확인해서 테스트를 다 끝냈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MPA 결제할 때 리뷰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클릭을 해서 들어와서 리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자 리뷰를 받을 때 이런 리뷰를 받으시면 이건 다 정크 리뷰예요. 다 버려야 되는 리뷰예요. 어떤 걸까요? 자, 고객이 맞는 스타일로 해줬는데 섀도우 펌 추천해줬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게 나와서 한동안 쭉 빠질 것 같다. 감사합니다. 어떤 펌을 할지 망설이다가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섀도우 펌이라는 거를 추천해서 섀도우 펌을 했대요. 그럼 MPA에서는 무조건 후순위로 밀려요. 왜일까요?
자, 엠페이에서 현재 페이 순위를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엠페이 결제할 때 순서 보이시죠? 자, 순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힘의 컷까지 레이어드부터 힘의 컷까지 상위 키워드입니다. 펌은 볼륨 매직부터 히피 펌까지 상위 키워드입니다. 여기서부터 기후으로 시작되죠. 그럼 엠페이 결제했을 때 무조건 레이어드, 허쉬, 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인기 스타일에 들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거 저희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네이버에서 실제로 상위 키워드 구축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되게 심플한데 이렇게 보면 되거든. 그냥 여기다가 홍대 미용실, 자, 허쉬컷 이렇게 검색해보면, 자, 상위 키워드는 이렇게 인기 매장이랑 인기 있는 블로그글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홍대 미용실 허쉬컷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렇게 인기 스타일로 뜨는 거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관련도에서 상위 노출되는 가장 좋은 키워드예요. 그럼 다 찾아보시면 되시겠죠. 볼륨 매직, 시컬펌 이런 식으로.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시컬펌이라고 뭐 지금 인식이 돼 있고, 시술 건수 511건, 그리고 리뷰 111건 됐을 때 요거만 이제 알면 오늘 강의 끝나는데, 이 로직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놓고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현재 이 상위 노출된 사진 클릭해보면 디자이너가 뭘로 올렸어요? 사진 이름을 허쉬, 시컬, 볼륨 매직, 펌. 자, 본인이 선택한 태그와 사용한 이름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다 일치하지 않나요? 이러면 리뷰와 시술 건수가 정확하게 다 합산돼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엠페이 결제를 많이 했는데 결제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술 정보에 사진을 올릴 때 제목의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컬펌 볼륨 매직 이렇게 썼으면 허쉬컷이 누락돼요, 제목에. 내가 태그를 허쉬, 시컬, 볼륨 매직을 달았으니까 이름을 넣어줄 때도 허쉬, 시컬펌, 볼륨 매직으로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 합산돼서 세 가지 키워드가 100%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여기에서 그럼 이 리뷰는요? 리뷰 111개는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고객이 리뷰를 써줄 때 허쉬컷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시컬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볼륨 매직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키워드가 세 가지가 합산돼서 111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리뷰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고객님, 저희한테 오늘 네이버 예약 시컬펌 해주셨는데 시컬펌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리뷰 한 번만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고객이 시컬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걸 언급을 해줘야 엠페이 결제가 올라가는 구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것만 알면 끝납니다.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블로그 리뷰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블로그를 2,895개를 썼는데 이게 다 누가 쓴 걸까요? 저희 매장 디자이너들이 쓴 거예요.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꿀팁이라. 저희가 최근에 찾아서 플레이스 순위의 성과 되게 많이 본 거거든요. 현재 네이버, 깜짝이야. 네, 깜짝 놀랐네요. 현재 저희가 블로그 로직을 개발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네이버가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방법과 블로그 리뷰를 받는 블로그 작성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걸 모르세요, 디자이너들이. 자, 첫 번째는 111 블로그를 해야 된다. 그러면 블로그를 쓰는 방법이 이렇게 통일화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블로그에 매장명, 브랜드명, 그리고 디자이너 이름, 직급이 블로그 제목과 내용에 사용이 돼야 돼요. 이유는 이거예요. 자, 네이버에서 블로그 리뷰를 카운팅 될 수 있도록 올려주는 블로그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블로그 쓸 때 어떻게 쓰라고요? 브랜드명, 지점명, 의원, 수석 디자이너, 블로그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에도 똑같이 카이정의 홍대상수점 위원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쭉 내려봤을 때 이거 이미지고요. 쭉 내려보면, 자, 외부 URL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인스타그램 URL이나 네이버 부킹 URL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목과 본문에 카이정의 홍세상수점 위원 실장 이것만 써주면 네이버가 자동으로 모니터링 돼서 이 글을 블로그 리뷰로 매장에 카운팅 돼서 보내주거든요. 이거는 하루에 100개를 써도 100개 다 리뷰로 카운팅 돼요. 이렇게 쓰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해요? 외부 링크를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블로그 작성할 때 인스타그램 URL이나 외부 링크를 계속 쓰시잖아요. 이게 어뷰징 사유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인스타그램 URL이나 외부 링크 거시는 순간 블로그는 하위 노출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블로그를 쓸 때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가지 컨텐츠를 갖고 계속 발행하시는 분들은요. 요즘 상위 노출 안 되고 예를 들어 내가 뷰티 블로거인데 뭐 호텔 갔다가 뭐 미용실 갔다가 네일샵 갔다가 이런 것들을 쓴다. 그럼 그때마다 URL이 다른 게 다 붙을 거 아니에요. 그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블로그 쓰셔야 돼요. 이건 플레이스 순위를 위해서 하는 거고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는 방법은 제목과 내용에 반복적으로 브랜드명, 지점명, 디자이너명, 직급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스 순위가 계속 올라가요. 플레이스 순위가 계속 올라가요. 이유는 이거예요. 고객이 카이정 헤어라고 검색했을 때 블로그 제목에 카이정 헤어가 들어있으면은요 데이터랩 지수가 올라가요. 네. 근데 카이정 헤어를 블로그 제목에 안 쓴 상태에서 블로그를 쓰시면 데이터랩 지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마케팅 노하우죠. 그래서 네이버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퍼피믹스 뒤에 SEO 구축 방금 설명해드린 방법에 대해 다 적혀져 있고요. 블로그 사용하는 것도 다 적혀져 있고요. 여기까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강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딱 1분만 주시면 1분만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저 강의하는 거 처음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와, 이렇게 많아요? 네, 오우, 깜짝이야. 네, 처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제가 그 경영교육과 마케팅 강의를 하거든요, 저희 본사에서. 한 번에 50명씩 모아놓고 하는데,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6시간, 7시간 강의할 때 1분도 안 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 강의 듣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1분도 같이 안 쉬어. 화장실을 안 가. 그분들도.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강의 처음이시면 아마 미용 세미나 중에 화장실 안 가는 세미나를 본 게 처음일 거예요. 사람들이 화장실 안 가요. 제 강의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강의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고 미용에 진짜 진심이에요. 늘. 아, 난 미용 진짜 미용 잘하고 싶다. 이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을 할 때 한 가지 소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움과 성장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미용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시려면 두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계속 배우셔야 돼요. 지금 미용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공개 세미나 내용이 제가 이제 경영교육에서 진행하는 강의 중에 한 20% 30%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아셔도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매출은 계속 올라요. 되게 재밌게도.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마케팅 내용이 제가 하는 마케팅 노하우 중에 한 30% 정도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20% 30%. 근데 이것만 하셔도 계속 메타는 활성화돼서 유입률은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요 미용이 재미가 없어요. 미용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교육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단체샷 찍고 싶어요. 네, 그게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님 단체샷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저희 요거 패드로 찍을 거고요. 네, 패드로 찍는 게 요즘 재밌더라고요. 꼭 이제 약간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거기 서서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여기 설 거고요. 네. 와, 오늘 진짜 많죠? 자, 다 안 나오면 영상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쪽 끝부터. 네. 자,
영상으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타면 오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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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가 없으면 되게 이상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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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함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은 DM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되시고요. 여성분들은 3시까지, 남성분들은 9시 이전에. 네, 그게 룰이에요.